슈퍼토론트 시즌2 4강전 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 박찬희고요. 도움 말씀에 황영재, 박신영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4강과 결승전 매치가 펼쳐지게 되는데 어제 경기를 통해서 이병렬 선수의 신라카트 희망을 얻어냈습니다. 이 선수가 블리즈컨 가기 위해서는 우승을 차지해야 돼요. 네, 자력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네. 이병렬 선수님이 좀 더 이제 힘을 내서 오늘 이제 경기에 임해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참 묘한 입장에서 지켜봐야 되는 선수 한 명 있죠. 네. 바로 김희진 선수가 참 착잡한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같은 팀원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병렬 선수가 떨어진다면 김유진 선수 블리즈컨 직행 확정 지어요. 그렇죠. 지니어 팀 입장에선 다행인 겁니다. 한 선수가 블리즈컨을 간다라는 걸 확정 지을 수 있는 거긴 한데 이병렬 선수와 김유진 선수 간의 그 묘한 신경전이 있었겠죠. 네. 우선은 대진 상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노베이션과 로그 이신영 선수가 이 절대 무적의 포스를 보여주면서 지금 4강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로그 이병렬 선수도 만만치 않은 기세입니다. 네, 일단 이신영 선수 입장에서 정말 자신을 제외한 모든 태양을 전면했을 때 어느 정도 태양으로서의 그런 그 좀 책임감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어떻게든 살아남고 있거든요. 하지만 산 넘어서 아닙니다. 이병렬 선수가 지금 다른 종족을 상대로 정말 엄청난 포스를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와, 천하 이신영이라고 할지라도 네. 네, 이병렬 선수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박영훈 선수와 김준호 선수는 자신의 천적을 여기는 선수를 꺾고 기회를 잡았어요. 꺾고 올라온 김준호는 기분이 좋습니다. 박영훈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김준호랑 천적을 또 만났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극복한다면 GSL 타이틀이 걸린 곳에서 네.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죠. 이어서 오늘의 매치업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강전 두 경기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끝나고 난 이후에 7전 4 선승자로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네, 하루에 이제 두 선수가 이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한짝이를 준비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런 그 리그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선수로서는 좀 단기 토너먼트에 걸맞는 어느 정도의 기본기와 약간의 그런 필살기성이 빌려 섞어주는 이런 그 한짝이를 준비해야 네. 조금 더 우승의 가능성을 높여 볼 수 있겠죠. 슈퍼 토너먼트의 그 기세가 블리즈컨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오늘 4강 첫 번째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핫식스 GSL 시즌 슈퍼 토너먼트입니다. 자, 4강 정말 중요한 무대에 까다로운 상대를 만나게 됐는데요. 이신영 선수와 이병렬 선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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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중요한 무대에서 만난 상대죠. 먼저 이신영 선수. 네. 강력한 우승 후보죠. 예. 일단 상대로서 이병렬 선수를 만나게 됐는데 정해진 걸 딱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힘들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죠. 아, 네. 그냥 힘들다. 예, 아무래도 워낙에 기세가 좋고 또 네. 조성주 선수를 3대 0으로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도 계속 기대하는 게 바로 그런 조성주 선수를 잡았던 이병렬 선수니까 충분히 이신영 선수를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네. 또 신영이 형이 방송 때 네. 워낙 잘해서 긴장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병렬 선수도 이신영 선수는 확실히 까다로운가요? 일단은
신영이 형은 게임 안 한 지 너무 오래됐고. 네. 또 항상 또 이렇게 약한 척 하는데 방송 때 보면 워낙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긴장하고 있어요. 아, 긴장하고 있다. 지금 스튜디오 내에서도 지금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도 그럴 게 두 분이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경기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려운데 일단 상대 전적이 거의 없거든요. 공허의 유산에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두 분이 왜 이렇게 못 만났을까요? 경렬이가 부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 그랬었군요. 자, 그렇다면 레더나 평상시 연습 때는 혹시 못 만나셨어요? 아니요, 레더에서는 제가 거의 다 이기는 편이에요. 거의 다 이겼어요? 네. 그래요? 이신혁 선수에게는 안 좋은 소식인데요? 레더에서 100판 하면 네. 한 90판 지는 것 같아요. 혹시 그때 연습 때 살살 하셨나요? 아니요, 최선을 다했는데 네. 종족의 벽을 못 넘더라고요. 와, 여기서도 이렇게 종족의 벽을 말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역시 우승자 클래스죠. 자, 이신영 선수와 이병렬 선수 이제 결전입니다. 이제 4강 각오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신영 선수. 사실 자신감이 있었는데 어제 그 연승전에서 순수 선수한테 지고 나서 좀 떨어졌어요, 자신감이. 그래서 사실 이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최선을 한번 다해보려고요.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신영 선수. 네네. 자, 이병렬 선수, 이신영 선수가 굉장히 까다로워하고 있네요. 이병렬 선수 네. 각오 들려주시죠. 오늘은 근데 잠을 제가 생각보다 많이 못 자서 제가 또 성주랑하고 동주랑 할 땐 10시간씩 잤는데 오늘은 얼마 못 자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1경기만 좀 이기면은 나머지가 적은 맵이기 때문에 1경기만 이긴다면은 오늘 경기 이길 것 같아요. 네. 자, 인터뷰상으로는 조금은 약한 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조금은 느껴지실 텐데요. 하지만 경기에 들어가면 돌변하는 선수들이죠. 자, 과연 결승 진출자는 누구일지 4강 1경기 시작하겠습니다. 6SN 슈퍼토너먼트 시즌2 이신영 선수, 이병렬 선수의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 선수들의 최근 전적을 살펴봤을 때는 전부 다 승리거든요. 상대 전적 2017년 오프라인 경기는 단 한 경기도 없었어요. 네, 일단 뭐 양 선수 지금까지 이제 또 다른 선수를 상대로 했을 때 워낙 잘 해왔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까지 양 선수 레더로 만나온 거 있긴 하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양상의 경기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 총 전적도 3대2예요. 많은 경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서로 간에 대회 때 스타일 노출이 적다라는 건데 앞서 이제 인터뷰를 보니까 레드에서는 정말 많이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병렬 선수가 레더 1등을 유지한 지가 정말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테란전에 승률이 8할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대회에 녹여낼 수만 있다면 이신혁이라는 난적도 네. 잡아낼 수 있겠죠. 최근 경기 살펴보면 이신혁 선수가 오전 전승 기록하고 있거든요. 단 한 경기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네, 뭐 다전제든 뭐 단판이든 뭐 가리지 않고 적은 상대랑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특히나 이시영 선수는 다른 테란들과 다르게 공격도 공격이지만 운영에서도 워낙 이제 탁월한 면을 보여줘가지고 상당히 이제 까다로워하는 그런 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병 선수는 3승 2패 뭐 이 정도면 약간 좀 애매한 성적이긴 하지만 워낙에 최근에 기세가 좋다 보니까 또 다른 경기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와, 근데 매치 승률이 신영이 90%가 넘네요. 스타트 프로게이머 중에 90% 넘는 종족전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이신영의 포스 너무 압도적입니다. 네, 승리 구하는 이신영 선수의 이 승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4강전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결승이 걸려있습니다. 이번 시즌 최고의 포스를 뽑는 선수의 이신영 선수거든요. 이 선수에게 해적할 선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도 더 독재가를 이제 불리면서까지 정말 다른 테란들과는 이제 다른 올 한 해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일정이 있는 이신영 선수가 이번 슈퍼 토너먼트 제압하고 블리즈까지 가서 또 제압을 한다면 예. 뭐 최고의 테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든 선수 중에 가장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역대 최강의 선수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우승이에요. 그렇죠. 그걸 위해 올 한 해 준비를 해봤었는데 그걸 막을 선수가 또 이병렬인 겁니다. 그렇죠. 불어른 기량을 선보이면서 이번 시즌 다크호스로 주목을 받은 이병렬 선수 그 엄청난 연습량을 바탕으로 실력을 끌어올린 데 성공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이신영 선수를 잡아낸다면
최고의 적응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병렬 선수가 조성주를 상대로 할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운영을 이렇게 탄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할 수 있는가 싶었는데 그렇게 해서 조성 3대 0을 잡아냈잖아요. 이신영한테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선수인 겁니다. 네, 오전 3선승제 조성주가 펼친 전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1경기에 중요 수정을 이병렬 선수가 이야기했거든요. 어비절리 부근 잡으면 무난하게 승리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밝힌 이병렬. 두 번째는 어센션, 세 번째는 도교바람, 네 번째는 맥크리포, 다섯 번째는 오디세이입니다. 네, 뭐 테란로스는 이제 저우 상대로 거의 사실상 바이오닉 테란이 거의 봉인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메카닉으로 이걸 조금 더 파이법을 찾아야 되겠죠. 경기 좀 끝났습니다. 1세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GSL Super Tournament Season 2. 1세트 대결 오피셜 리프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테란 이신영. Innovation. 절대 포스를 보여주면서 적은의 순위 9할까지 끌어올린 이신영 선수입니다. 사실상 최근 적은전에서는 이신영 선수 대항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 무적 행진이 오늘도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적은진영 이병렬. Jin-Air Green Wings Rogue. 잘하는 선수, 노력하는 선수, 발전 가능성이 큰 선수, 그런 평가만 지금 많이 받아왔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큰 대회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포스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오늘이 기회죠. 그렇죠. 전략적인 승부수를 항상 보여주고 무언가 이제 섹시한 남들이 하지 않는 플레이들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별명들이 붙었었잖아요. 근데 성적이 아쉬웠던 선수가 올 한 해 해외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최고 커리어를 달성한 만큼 여기서 우승을 하면서 블리즈컨까지 가고 싶을 겁니다. 네. 자, 최고의 테란이자 최고의 선수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진영 선수가 필요한 건 우승입니다. 이 기세가 블리즈컨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병렬 선수인가요? 와, 유니폼을 보니까 야, 이병렬은 맞네요. 예, 정말 그림 기가 막히게 그려주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경기를 치르는 이신영 선수가 좀 말로는 좀 힘들 것 같다 이야기하는데 항상 그러면서 이겨요. 네. 이 선수는요. 뭐 그렇기 때문에도 그냥 그 인터뷰만 보고 믿을 수가 없는 네, 뭐 그런 경기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네. 근데 확실한 건 이제 이신영 선수가 어제 샤우트크래프트 연승전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메카닉을 정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보여줬던 박영호를 상대로도 단단해 보였는데 그것보다 단단해진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김준혁 선수를 상대로 할 때 말도 안 되는 경기를 이긴 듯한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네.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신 보내고 확장 준비하고 있는 이신영 선수예요. 일단 이제 가장 문제인 건 이제 그 메카닉이라는 그런 카드가 어디까지 먹힐 수 있느냐요. 사실 필승의 그런 그 빌드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병렬 선수가 메카닉 테란 상대로 또 잘 뭐 경기를 또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도 어떻게든 이신영 선수 약간씩 그래도 다른 패턴들을 중간중간에 섞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박영호 선수에게 보여줬던 거는 이제 우주공항을 두 채 지어주면서 벤시로 시간을 벌면서 메카닉으로 넘어갔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체제를 또 이병렬 선수가 안 봤을 리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 왔어야 되는 겁니다. 네, 우주공항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끝나고 일벌레 늘리는 타이밍을 갖고 있는 이병렬 선수예요. 네. 첫 번째 세트는 뭐 분위기를 보니까 양 선수 모두 상대의 컨디션이나 전체적인 이런 그 기량들을 한번 보기 위해서 당장은 무난한 패턴이에요. 오히려 이병렬 선수도 약간 가난한 빌드까지 써주면서도 테란이 하는 걸 보고 맞춰나겠다는 의지가 있고 이신영 선수 역시 아직은 뭐 과감한 트리플 이런 빌드까지는 아니고 원오너 테크까지 그냥 올려줬죠. 네. 확실히 가장 안정감 있는 빌드를 선택했는데 이런 플레이는 사실 거의 안 하잖아요. 특히나 이기기 힘들다라고 평가받는 선수에게는 조금 더 배를 불려주는 플레이를 하는데 선보 시작하고 기난카피까지 눌렀다라는 건 1세트 맵이 테란에게 좋다 하더라도 내 운영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네이버를 계속 투자해주고 있고 바이킹 뽑고 있는 이신영 선수예요. 화염차 지금 4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이신영 선수가 바이오닉 테란 가고 싶을 때는 화염차 4개에서 끊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병영 쪽에 해수실 부착해주면서 작전을 준비할 타이밍인데 네. 뭐 여기서 화염차를 2기 더 찍어주면서 벤시까지 준비하는 건 이건 이제 거의 메카닉 가능성을 좀 이제 높여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은폐 개발까지 진행 중인 이신영 선수고요. 메카닉까지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적그가 부유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염차를 한번 찌를 텐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입구 쪽 시티를 또 이병렬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화염차 추가해주고 있죠. 벤시도 찍혔고요. 일단 바위를 완전 깨 있는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만 체력을 깎아놓은 다음에 이제 완전 뭐 진화장까지 지어줘서
일단 지금은 막아놓고 이쪽에만 신경을 쓰면 막기는 좀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퀴 속을까지 지어줬는데 어제 프로토스전이지만 바퀴 이후에 이제 군단 숙주 운영을 보여줬을 때 해난전에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들어갑니다 입구정. 나니블라기에는 좀 약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전망 네. 위라서 이 저글링이 언제 어떻게 덮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화염차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일벌레 타이밍을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게 이병렬 선수라서 상황이 바뀝니다. 그렇죠. 들어올려다가 지금 화염차 두 개를 잃었고 여왕 꾸준히 눌러주는 데다가 지금 대군주도 결국은 이거 은폐감지 쉽게 할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시장 선수로서는 지금 당장은 빌드에 그런 그 메리트가 없습니다. 네. 근데 조금 독특한 건 이제 화염차를 한번 찔러주고 대부분 벤시 이후에 메카닉을 가더라도 무기고를 지어주면서 기갑병으로 찔러주잖아요. 근데 사이클론 두 개를 한번 더 섞었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강한 압박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사이클론에 지금 벤시 무기고도 올라가고 있어요. 길게 보네요. 무기고를 지금 타이밍에 불을 확보했다라는 건 이건 이제 한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그가 올인을 안 할 것이라는 가정,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메카닉을 할 때나 하더라도 완전 타이밍형 메카닉보다는 조금 더 중후반 이후까지 좀 보겠다는 의지가 좀 강해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이병렬 선수는 눈치를 챘겠죠. 사이클론 두 개가 나왔었고 감시군주를 잡아줬기 때문에 그 군수공장 체제를 못 봤다 하더라도 메카닉을 의식할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의 타이밍 갖고 있는 이병렬 선수예요. 여기서 이병렬 선수가 조금 더 반박차 빠르게 공격 타임을 잡는다고 하면 이 시장 선수가 진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이클론을 준비하게 되면 그만큼 자연스럽게 공성장 차이가 늦을 수밖에 없고 그럼 네. 올인을 맞기는 정말 까다로운데 근데 일단 이병 선수 여기서 그냥 운영 선택해준다면 이 시장 선수가 이제는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바퀴 4개 추가 4개 더 찍었습니다. 이거 한번 근데 위험하긴 하겠는데요. 바퀴가 쌓이지 않았을 때 기갑병과 사이클론이 네. 오게 되면 추가 바퀴 8개가 나오더라도 화력에서 안 밀리거든요. 공격 타임을 잡고 있는 이신영 선수예요. 기갑병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이제 부하장을 잃으면서까지 막는 건 안 되거든요. 네. 여왕까지 동원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신영은 이미 트리플이 이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압박만 해주고 빼도 되는 상황인데 네네. 일벌레까지 잡아주면 최고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자, 일벌레 동원합니까 이번에? 조글링을 돌려주는 건 나쁘진 않은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어택 땅으로 싸우기보다는 조금 더 뒤로 빠지면서 싸웠으면 어땠을까 아쉬운 살짝 그 정도? 네. 하지만 수비하는 데는 그래도 성공했죠. 기갑병 정리가 됐고 사이클론 뒤쪽으로 빠집니다. 저글링도 들어갔어요. 이걸 정리했을 때 대부분 일벌레를 찍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차라리 병력을 찍어서 올라가는 게 나아 보입니다. 이미 네. 이신영이 트리플이 돌아가기 때문에 전차 나오기 직전 타이밍이 신경정성 되거든요. 이건 이병렬이 타이밍을 잡고 올라가게 됐을 때 오히려 이신영이 더한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바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눌러놓은 바퀴만으로 떠나서 한번 싸우는 것도 괜찮아요. 조금 이제 여기서 이병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상황을 괜찮게 만들 수 있을 수 있었던 거 이제 하나 아쉬운 건 가스입니다. 네. 가스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거 괴물총 6개만 준비해가지고 공격을 갔을 때 사실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해도 트리플 쪽에 건설 곳은 아예 못 뽑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간 바퀴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여왕도 지금 없는 상태라서 다시 한번 여왕을 충원하고 있고 팔가스의 부하장이 이제서야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건 네. 바퀴가 해줘야 될 게 좀 많은 거예요. 건설부도 좀 더 잡아주면서 상대방의 체질까지 좀 깨놔야 됩니다. 들어가서 지금 추가 확장기 쪽은 일꾼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벤시가 있고 위에서 전차가 좀 내려옵니다. 강력해 돼요. 이게 방금까지만 해도 견제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바퀴를 모두 잃게 되는 거 위험합니다. 바퀴를 잃게 되면 이제 테란은 당분간 이제 적의 공격을 의식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하고 싶은 걸 많은 걸 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병렬 선수가 메카닉을 상대로 할 때 정말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던 건 군단 숙주가 요인이었는데 그 군단 숙주 타이밍이 굉장히 느려요. 그만큼 압박을 많이 받았다는 거겠죠? 네. 지오풀 개발까지 지금 진행 중인 이신영 선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건 눌러놓은 바퀴에서 더 이상의 바퀴를 찍지 않고 지금 지어놓고 있는 히드라이스쿨과 이제 가면구덩이 완성됐을 때 그때 거기에 맞는 유닛을 바로 생산하는 게 더 좋았어요. 하지만 바퀴를 한번 찍고 그 다음 과정을 밟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신영 선수는 지금 약간 여유가 생긴 거죠. 네. 그리고 업그레이드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벤시로 이제 살짝 들어가면서 적의 병력 볼 것 같거든요. 조합을 보고 난 이후에 별거 없다 생각 들면 공방이라 타이밍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은퍼 벤시 타이밍 대구돈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감시군까지 대동하고 좀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병렬 네. 일단 이제 여기서 이시영 선수가 이제 여유가 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지금 사령부 타임을 잡았다는 거죠. 야, 저그가 한번 바퀴를 소모해버렸기 때문에 또 바퀴를 찍어서 오는 건 진짜 위험해요. 그거 막히면 이제 테란이 유리해지는 거 네. 유리해지는 거고 그래서 저그의 체제는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지금 타이밍에 일단은 확장과 추가 생산 시설을 이제 확보해 놓은데 이제 문제는 예상되는 적 군단 숙주에 대해서 이시영 선수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입니다. 네, 10기의 군단 숙주가 지금 준비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응으로 바이킹을 모아주는 모습인데 일단 군단 숙주가 나왔을 때 이병렬이 추가로 해야 되는 건 군락입니다. 지금 군락 안 누르고 있는데
분단식조로 이득을 거둔다 하더라도 군락을 못 누르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신영이 멀티가 피해를 입고 건설업이 좀 잡힐지언정 병력 활용은 훨씬 세거든요. 순간적으로 나오는 타이밍에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 네. 업그레이드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이신영 선수고요. 바이킹 숫자 늘립니다. 바이킹이 꽤 이제 모이게 되면 사실 식중마켓 의외로 괜찮아요. 이거 공중에서 좀 끊어주게 되면 내려오게 되는 식중이 이제 얼마 없기 때문에 조금 좀 뭐 상대해 볼 만한데,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바이킹만 있는 건 안 됩니다. 벤시의 가치 조금 더 확보된 상태에서 분단 숙적 본체까지 롤릴 수 있거나 보그인 이제 한 두 기 정도의 토로가 있으면 사실 더 막기가 이제 수월하긴 한데, 아직은 이신영 선수도 조금 더 조합을 갖추기는 좀 빡빡한 타이밍이죠. 어느 정도 바이킹 보여고 난 이후에 전차 추가해주고 있어요. 확실히 양 선수의 공격 적인 움직임 모두 좋거든요. 신영 선수가 조금 더 좋습니다. 화염차는 어차피 버려도 되거든요. 강물 들어가는 유닛이라 이거 버리면서 팔가스 돌리면 이득인데, 이병렬이 이거에 피해 입으면 안 돼요. 블럭도 아직 안 돌렸거든요. 일꾼 8킬꾼 겪고요. 네. 그래서 이병렬 선수가 사실 확장을 조금만 더 하나 더 빨리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약간 있습니다. 추가 보장을 트리플 쪽에 하나 지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좀 확장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일단 테크가 느린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 분단 숙주가 평소보다는 시간을 많이 끌어줘야 되겠죠. 네. 근데 진짜 움직임을 정말 잘 따라가네요. 이게 이병렬 선수가 조성주를 상대로도 다른 트렌드를 상대로도 항상 보여줬었거든요. 12시를 쳤다면 다시 한번 9시로 분단 숙주를 이동해주면서 양방향으로 흔들어주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신영이 봤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이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렬 선수 군단 숙주 더 늘립니다. 그래서 장전이에요. 지금은 그 이신영 선수가 바이킹으로 식충을 좀 끊어주는 식의 선택을 했잖아요. 이럴 때 좋은 건 군단 숙주 3개 선역이 지금 찍어준 것보다는 선역이를 덜 찍는 다음에 히드레스크를 약간 더 준비하고 사실 군락 빨리 준비해서 설명을 앞차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벤시 잡았어요? 벤시 다 끄는 건 좋습니다. 군단 숙주를 추가했을 때 벤시가 없으면 군단 숙주를 잡을 테라는 유닛은 지금 없는 거거든요. 군단 숙주로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나눠서 앞마당 지역 쪽과 9시 지역 동시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이병렬 선수에게 기회가 좀 생겼어요. 네, 이 다수의 군단 수출을 이용해서 입구 쪽을 좀 잡고 있습니다. 집중 공격이 시작됐어요. 여기서 테란 좀 자원 수급을 끊어주고 어느 정도 병력만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테란이 3-3번 찍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 이 타이밍에 업그레이드를 찍게 되면 유닛을 못 찍고 유닛을 찍게 되면 업그레이드를 못합니다. 결국 식충은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병렬의 자원은 세이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늦었지만 군락이 또 완성이 되기 때문에 테크도 늦지 않게 도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군단 숙주 17기를 가지고 자 흔들어준 블레이드 보이고 있는 이병렬 선수고요. 슬슬 테란의 추가 확장 타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가 아니었네요. 둘을 지어주게 되면서 사령부 둘을 지어주게 되면 하나 정도는 계속 사령부, 하나는 이제 행성 요새로 확장 바꿔주게 되면 일단 이신영 선수의 확장 타임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이병렬 선수는 동지탑이에요. 공속 교환이 진짜 깔끔하네요. 이병렬 선수나 이신영 선수가 서로 간에 상대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병렬이 지금 군단 숙주로 이득을 계속 얻어내고 있고 자원의 손해를 입혀주고 있긴 해도 결국 궁지탑 유닛 아닌 거 지거든요. 궁지탑 두 개 지어주면서 업그레이드까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령관화가 이제 또 다른 확장 쪽에 자리를 잡고 두시기 로봇을 투하할 수 있으면 방금 미사일포탑 파괴된 건 별 피해가 아닌데, 아직은 테란이 그래도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 가져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금의 식중 견제는 꽤 좀 이상적이었죠. 네. 네, 군단 숙주에다 히링님까지 갖추고 있어요. 거기다가 살모사 추가하죠. 그리고 원래 이제 식충이 12시 적 중에 한번 뿌려졌다면 다시 한번 점막이로 빼주면서 9시로 군단 숙주를 돌렸는데 아직까지는 안 돌렸거든요. 한 번 더 식충쿨이 돌아왔을 때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바이킹 6기, 7기까지 지금 보유 중이고, 자 그러면서 병력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테란이에요. 네. 이병렬 선수가 좀 테크가 늦긴 했지만 잘해주고 있는 건 이제 자원적으로 여유가 생긴 이후에 진화장 세체를 지어주면서 업그레이드를 거의 풀가동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 지금 테란으로서는 정찰해 봤을 때 적의 업그레이드가 모두 다 이루어지면 어떤 유닛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지 약간 좀 지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접 공격 유닛도 되고 원거리 공격 유닛도 되고 뭘 뽑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울트라, 뭐 모리군중, 히드라, 막귀, 개불충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점막의 센터 위쪽까지 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병렬 선수가 최근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점막이 벌써 상대방 멀티 지역까지 펼쳐졌고 펼쳐진 만큼 진화정을 전진해서 지면서 소모사의 낙체를 꾸준히 써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이맵은 에컬라이터와 같이 맵이 멀지 않기 때문에 병력 진짜 소중히 써야 됩니다. 한 번 잘못 틀리면 테란이 바로 내려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메카니 테란 쓰는 테란들이 여기서 낙체 한번 기대볼 수 있죠? 여기서 바이킹을 죽여주면 그 이후에 식충? 식충이 조금 더 화력을 받죠? 네. 바이킹 녹아요? 여기서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이신영 선수가 전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신경 써주면서 이제 상계 컨트롤까지 해주면서 피해를 그럭저럭 이제 줄이는 데 성공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테란이 가스 유닛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식충이 계속해서 포탑과 감지탑을 깨고 있긴 한데 테란이 가스 유닛들이 쌓이고 있었어서 그 가스 유닛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테란들이 좀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거 하나 추가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메카닉에다가 유령석 꺼지면 프로테스전 할 때 이상으로 또 재미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저그들도 울트라나 무리군주 혹은 뭐 마비유닛들 이런 유닛들을 함부로 쓰기 어려워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이후에 이시영 선수가 좀 자원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유령까지 섞어주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200병력에 자원이 누적되고 있는 이병렬 선수예요. 이병렬 선수는 식충을 쓰면 쓸수록 유리해진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이 세이브되고 있어서 이거 식충 잡으면 그냥 빼면 되거든요. 그리고 세포사로 다시 한번 납치한 시스템을 써주면 되니까. 자, 발전 숫자 좀 줄었습니다. 이거 이제 소모전을 이병렬 선수가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데 일단 이건 좋습니다. 바이킹을 꾸준하게 잡아주게 되면 언제 갑자기 무리운주가 뜰지 모르기 때문에 이지영 선수는 자연스럽게 대공 유닛들을 더 준비한단 말이에요. 네. 그 틈을 타서 전차의 수가 꽤 줄었을 때 오히려 지상으로 파고드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신영 선수가 한번 병을 지켰다고 무리할 수 없는 게 맹독진 때문이에요. 위에서 나오게 되면 맹독진 바로 덮칠 수 있거든요. 그런 라인을 그어둔 상태로 이병렬이 이제부터 둥지터 먹거리까지 완성이 되면 타라퀴와 무리운주가 뜨거든요. 네. 제 세모사의 군단 수출을 이용한 견제가 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누적 자원이 이제 4천원 넘겼어요. 이병렬. 자, 그래서 이제 이시영 선수가 하고 싶은 건 딱 그겁니다. 전선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멀면 멀수록 군단 수출과 식충을 빼고 이득 본 다음에 뒤로 빠져 이걸 계속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서로 싸워야 될 공간이 좁혀진다면 네. 그럼 식충의 장점도 떨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식충 공격 타이밍 갖고 있습니다. 위로 들어가죠. 이번에 소모전으로 식충이 전차를 많이 노릴 수 있다면 조금 더 의미가 커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히드라는 빼야 돼요. 네. 히드라는 뺀 상태로 식충이 이득을 얻어줘야죠. 들어와서 이렇게 갉아먹는 거 식충은 좀 시간 지나면 공짜거든요. 네, 그래서 이병렬 선수가 또 반대를 해주고 있죠. 헤랄이 어떻게든 적의 기지 근처까지 가려고 하면 이게 적절한 타이밍에 한 번씩 밀어주게 되면서 다시 양 선수의 그런 그 전선들이 멀어졌습니다. 네. 그럼 또 이제 군단 수준 식충 또 풀 될 때마다 지금까지는 정면 병력 줄이는 데 사용했는데 이제는 또다시 상대 확장 쪽에 한 번씩 견제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계속된 이제 살모사로 바이킹을 줄여주다 보니까 이신영 선수가 가스를 바이킹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 타이밍에 저글링을 좀 선택을 해줬거든요. 전차까지 끊어놨기 때문에 양방향 공격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식충 공격 들어가죠. 거기다가 뒤쪽에 살모사. 이번에 살모사 하나 들어가죠. 히드라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네, 게다가 펄처사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3개 잘못하면 또 건물에게 또 다 터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병렬 선수 지시적 쪽에 멀티 돌아가거든요. 가시쇼크 지원했기 때문에 화염차 돌릴 여유가 없는 이신영은 조금씩 압박을 받습니다. 그렇죠. 장원차에서 문제없이 하고 있어요. 헤란이 정면 쪽에 전선이 안정적이면 그럼 이제 외곽 쪽에 투자를 주면서 견제 같은 걸 맡겨서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정면을 계속 싸우다가 이병렬 선수 좀 여유도 생기게 되면 오히려 땅굴이나 드랍을 통해서 테란의 본진을 흔들었을 때 테란에 가깝힐 수 있습니다. 네, 사령부 쪽으로 들어가면 사령부를 깨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원래 이제 깨져요. 12시역 쪽에 사령부를 내려앉히면서 행성유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9시 지역 쪽으로 사령부를 보냈다라는 건 이거 라인을 조금 더 가깝게 붙이겠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게 실패로 돌아가는 순간 이병렬이 조금 더 강해지는 겁니다. 지금 들어오지 못하게 좀 계속 타이밍을 빼앗고 있고 자 그러면서 병력이 좀 잘라먹고 있는 모습. 이게 소모전이 잘 되면서 뭐가 이제 가능해졌냐면 지금 사실 업그레이드가 비슷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시영 선수가 지상은 업그레이드가 했어도 공중은 업그레이드가 되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바이킹의 수가 제법 많은데 이제 식충을 제대로 못 잡고 있죠. 그리고 기세폭탄 이후에 납치까지도 가능해집니다. 다시 한번 흡수를 하고 나서는 납치로 한번 끊어주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어차피 중지탑에 공방사고 눌러놨어요. 저거 완성되는 순간 타라키가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바이킹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네, 업그레이드 이제 저거 앞서죠. 자원량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한 소모전 이후에 업그레이드 앞서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이킹이 수에 비해서 뭔가 그렇다 할 만한 활약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신형의 메카닉이라는 건 자원이 쌓이면서 소모전을 하더라도 터져나오는 병력들이 일품인 건데 지금은 자원이 쌓이질 않았어요. 이번 네. 160에서 다시 한번 200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원이 좀 빡빡합니다. 와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세트 이병렬 선수 분위기 상당히 좋은데 만약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가게 되면 이건 단순하게 1대0으로 앞서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네. 손이 다 풀렸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거의 지금 이신영 선수 움직이지 못하게 계속 압박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다 이병렬 선수가 얘기를 했잖아요. 1세트는 테란이 조금 좋기 때문에 이 맵을 이기게 된다면 2세트부터는 내가 선호하는 맵들이다 라고 표현을 해서 이 9시 탈북까지 깨게 되면 네. 이신영 선수는 추가 유닛 더 이상 찍을 자원력이 계속 폭발하질 않아요. 그렇죠. 지금 소모전에 미친 듯이 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테란이 저 밤까마귀를 모을 때 가장 필요한 건 안 싸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미사일포탑 지어놓은 것조차도 안 깨져야 되는데 꾸준하게 이렇게 견제를 해주게 되면 밤까마귀 에너지 쌓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항상 이신영 선수가 화염차 소수 한 4-5개 정도는 돌려주면서 일벌레를 잡아주는데 그런 플레이를 못할 정도로 이병렬 선수의 점막과 압박이 너무 거세요. 그렇죠. 지금 계속 상대방에게 좀 압박감을 좀 심어주면서 움직임을 못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이병렬이거든요. 이건 거의 파운딩만 10분째인데요? 네.
송호정만 이런 미친 듯이 해주잖아요. 지금 나오지 못하게, 다른 생각 못하게. 아니, 쓰러지는 이신영도 신기하긴 한데 네. 이병렬도 지치지 않습니다. 아, 여기서 깨지면 또 이제 밸런스가 깨지는 겁니다. 확장하다가 날아간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 이거 그렇죠, 납치로 한번 땡겨올 것 같죠. 저 오면 기생폭탄 뿌려주고. 기생폭탄을 뿌리는 거에 이신영 선수가 제대로 된 대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건 이병렬 선수가 계속해서 기생폭탄을 쓸 텐데 그 이후에는 둥지탐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신영 네. 입장에선 조합이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갈 수가 없어요. 돼요. 특히나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저그 입장에서 이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군단 수체 본체도 있긴 하지만 세모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 이병렬 선수의 상황이 너무 그 움직임이 유리합니다. 네. 이게 뭔가 스킬을 쓰고 빠지기 위해서 그 턴을 했을 때 너무 그게 그 상황이 이제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의 살모사를 잃지 않고 꾸준하게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병 결국에는 이제 조합이 갖춰진 이신영 선수가 한번 나오는 겁니다. 멀티를 똑같이 끊어주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진다라는 판단인 건데 이건 이병렬에게 기회죠. 9시 멀티가 돌아가니까 굳이 7시 멀티 지킬 필요 없어요. 그거 버려주면서 병력 돌려줘도 됩니다. 네, 그러면서 한시초 확장기지까지 좀 가져간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신영 선수가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거 나의 확장이 적의 확장과 가까워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10분 넘게 얻어맞기만 했는데 네. 이쪽 확장 깨면서 이곳이 확장 가져갈 수만 있으면 전세를 뒤집을 수 있어요. 전세가 이제 흑구름까지 뿌리면서 좀 들어갑니까? 바이킹보다 상승도가 많았기 때문에 흑구름은 잘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예. 병력 양이 없어요. 이병렬 추가 병력 와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싸우면서 세모사를 다 잃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좋은 교환이 안 됐어요. 흑구름은 네. 잘 들어갔는데 결국 그 병력을 못 녹였습니다. 바이킹과 지금 밥감에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군단 수제의 딜레마죠. 사실 일방적으로 그냥 때리기만 할 때는 군단 수저가 참 좋은데 막기 시작했을 때 군단 수저가 정말 의미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럴 때 사실 울트라를 찍어도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힐링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 좋죠! 쉽게 잡았거든요! 깨져! 와 메카니가 적을 링으로 잡았어요! 네, 그냥 링으로 들어가서 수저 잡았습니다. 이건 이별 선수가 순간 상황을 캐치 잘했죠? 상대의 기갑병을 일단 정리를 했고 전차만 많으니까 조그리만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면서 그걸 정리해줬고 이건 울트라를 찍었을 때보다 가성비는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네, 들어와서 저글링으로 다시 한번 흔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이병렬 동지탑 두 개 돌린 다음에 탈락계가 네. 아니라 뮤탈이에요. 영뮤탈 지금 준비 중이에요. 이렇게 조합을 다 깨놓고 뮤탈리스크 가게 되면 지금 전차 찍어야 되는 이신영이 토르 찍을 생각을 못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전차 찍히려고 화염차를 찍긴 찍었는데 이 화염차가 도착하기 전에 전멸해버렸잖아요. 20분 동안 모온가스를 뮤탈에 투자했기 때문에 뮤탈이 뜨는 순간 테란의 두 병력과 함께 멀티까지 다 깨야 됩니다. 그냥 뮤탈이 뜨는 순간 지지를 받아내야 돼요. 네. 네. 근데 이게 그냥 보통 뮤탈이 아닙니다. 풀업 뮤탈이에요. 그럼 미리미리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까지 밑그림까지 그려놓은 거예요. 그 그림 그려줘. 22분에 나는 뮤탈 찍으려고. 네. 오 실제 이병렬 완벽한 경기 운영. 빈틈이 없었습니다. 상대의 손가락 공간을 보낸 이후에 모은 자원까지 뮤탈리스 찍고 경기 끝냈어요. 정말 그 저그를 잘하려면 유연해야 된다. 특히나 메카닉을 상대로 할 때는 그 병력의 손실이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필요했던 부분들을 모두 다 메꿔줬습니다. 군단 수들을 꾸준히 살려주고 살모사로 이득을 거둬주면서 쌓인 자원으로 결국은 승리를 거둬낸 거죠. 네, 수비 컥컥 막히게 운영했어요. 네, 21분 동안 지상으로만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시영 선수는 싸우다 보니까 계속 그냥 지상 대 지상 이런 이제 싸움 구도만 머릿속에 남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소모전 이후에 이병 선수의 결정병기 삼성 그다음 풀업을 눌러는 놨지만 공중병력을 제대로 안 쓰고 있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한 번에 뮤탈리스트를 준비했었던 그의 신의 한 수가 있었기 때문에 천하의 이신영도 메카닉으로 이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블리즈 커닝하기 위해서 이병렬 선수 필요한 건 우승이거든요. 그렇죠. 우승을 하게 되면 커리어를 하나 더 쌓게 되면서 블리즈컨까지 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병렬 입장에서 이신영까지 잡는다? 기세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 두 번째 대결에서 이병렬 선수의 압박이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이신영 선수가 파이프업을 찾을까요? 경기 준비 끝났으면 1차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GSL Super Tournament Season 2 두 번째 경기 어센션에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테란 이신영 Innovation 이번 시즌 최고의 테란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이신영 선수가 1경기 이 이병렬 선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경기 내줬습니다. 빨간색 저그 진영 이병렬 Jin-Air Green Wings Rogue 이병렬 틈 없는 경기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지금 내려오지 못하게 계속 이신영 선수 손발을 묶었어요. 네. 사실 뭐 경기는 꽤 오래 지속이 되긴 했지만 어? 와. 오 이번에는 어허 9시 오로 내려와서 부화장을 올렸습니다.
가지고 건설과 정찰을 약간은 배제했는데 근데 건설과 정찰을 했다고 해도 이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 건 전진 부화장이 아니라 그 노모 트리플 같은 걸 하고 싶을 때 저분들이 가끔 하는 페이크 있잖아요. 외곽 쪽에 부화장을 먼저 짓고 안 받아 늦게 먹는. 그러니까 이런 빌드를 테란이 의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도 와 이건 정찰을 해도 어차피 못 막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죠. 네. 특히나 이건 사신이 본인 쪽에 들어가려면 입구 쪽을 거쳐 지나가야 돼서 성공 확률이 더 큰 거죠. 근데 서치를 아예 보내지 않는다면 이건 이병렬이 원하는 타이밍 잡겠는데요? 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경기장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좀 비도 내리는데 네, 그렇죠. 네, 상황 결승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86까지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첫날을 함께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네. 와 근데 이거 난리 나겠네요. 이거 박쥐소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테란이 막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필요한 건물은 기술실인데 근데 보통 테란은 저거 상대로 우주공항이 완성되는 타이밍이 아니면 기술실 안 지워요. 절대 안 짓죠. 네. 그리고 이게 사신이 달려가서 앞마당에 점막이 없다라는 걸 보고 나서 기술실을 달면 늦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난리가 났죠. 그렇죠. 자 지금 박혜성은 지금 올라가면서 자 이 전진부화장 쪽에서는 여왕을 생산하고 있고요. 자 이럴 때 이제 믿어야 될 건 정말 많은 저거 선수들이 이 시장 선수를 평가할 때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네. 모르는 상태에서 올인 세상에서 제일 잘 막는다. 그렇죠. 그 워낙에 지금 대처 능력이 뛰어난 선수 이신영이거든요. 대처 능력이 지금도 좋죠. 보자마자 바로 입구 쪽에 벙커와 함께 건설로봇을 대동해서 내려왔는데 앞마당만 네. 완성시키면 앞마당은 포기해도 되거든요. 전차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벙커입니다. 저 판단은 진짜 좋은 네, 거예요. 네, 영 하나에 이제 바퀴 생산 들어가고 있습니다. 입구 쪽 들어가면서 툭툭 건드려주고 있는 이병렬. 그렇다면 왜 벙커를 아래에 지었느냐? 이거 손익 계산한 겁니다. 만약에 언덕 기초에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면 입구 쪽에 있는 보호구 둘은 기본이고 반응로가 날아갈 수 있어요. 이것까지 날아가면 운영 싸움으로 넘어가도 내가 유리할 거 없다. 왜? 네. 저그는 여기서 적당히 올인성 공격을 한 다음에 9시를 제법 돌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밀리니까 앞마당은 못 돌려도 부속 건물은 모두 다 지키겠다는 거죠. 밖에 지금 개멸충 준비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전차를 찍을 줄 알았고 기술실을 달 줄 알았는데 사이클론을 찍었다라는 건 이건 네. 한번 병력이 쌓였을 때 나가서 한번 건설로가 싸워보겠다는 생각도 있어 보이거든요. 전차가 늦으면 결국에는 개멸충이 쌓였을 때 저거 여력이 조금 더 세집니다. 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반응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해병을 한 개씩 찍으면 전차로 그냥 아예 조금 수비만 한 게 좋은데 지금은 해병을 조금씩 찍고 있고 수리를 위한 건설로봇이 나가 있잖아요. 이건 예비군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근데 이병렬의 판단도 좀 독특하네요. 원래는 바퀴를 추가로 해주면서 어떻게든 몰아치는 플레이를 선호해 주는데 이거는 일벌레 찍었어요. 앞마당에 부화장 펼치면서 운영을 갈 건데 점막이 이어졌잖아요. 가시촉사를 지으려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사신 하나는 길을 막고 있고요. 저 일단 저기 의도를 알았어요. 둘째 하나요. 9시를 돌리기 위함이거나 정말 그 가시촉소 러시를 하기 위함인데 근데 여기서 하나의 단서 있죠. 앞마당지에 일벌레가 맴돌고 있어요. 이건 저그가 운영을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테란이 무리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신 한 기가 계속해서 정찰을 해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건설로봇 두 기 정도는 앞마당에 일을 또 붙여도 되는 거예요. 벙커에 붙어있는 것들. 계속 툭툭 건들면서 자 이건 지금 묶어두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이별 선수는 어차피 뚫기는 지금 약간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고 있는 건 테란이 자원 수급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거죠. 건설봇이 이쪽에 붙기만 해도 일 못하는 거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벙커에 수리비까지 들어가게끔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치영 선수 해야 될 거 앞마다 자원 수급을 조금 앞당겨야 됩니다. 그렇죠. 저 위치에 있는 전차를 봤기 때문에 개멸충이 조금 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거든요. 근데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개멸충의 담즙을 쓸어 들어가는 순간 벙커에 세 명 남아서 저 병력 잡아먹히고 네. 9시까지 그대로 깨지거든요. 그럼 이 경기는 못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정원님 바로 끝나가고 바퀴는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생각보다 이별 선수가 당황할 수가 있는 게 이시영 선수가 언덕 아래쪽에 벙커를 짓게 되면서 자원 수급 조금 방해했어도 그렇다고 뭐가 깨진 건 없어요. 그럼 저기는 9시 지금 자원 수급하고 있는 거 이거 일단 오래 못 갈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거 빼버리면 결국은 저거는 앞마당만 돌려야 되기 때문에 자원 수급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테란이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9시를 그냥 거의 다 먹고 도망가야 돼요. 와 근데 이신영 진짜 날카로운 게 이전에 사신한기가 들어갔을 때 운영 갈 거라는 걸 봤잖아요. 벤시 안 갔습니다. 원래 이제 개멸충을 보게 됐을 때 어떻게든 우주공항 짓고 벤시와 해방선을 찍어주는데 지금 병영만 추가하면서 트리플 지었거든요. 이병렬은 그것도 모른 채 9시 지역 쪽에 포도축수 지었어요. 네. 근데 이거 승부수가 의외로 좀 일찍 나올 수가 있는데 전차! 지금 이병렬 선수 무엇을 노린가 싶냐면 지금 테란이 9시 깨려고 내려올 것 같거든요. 네. 그거 잡아먹을 생각 있습니다. 기초에 있는 병력 대기 중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지역 선수가
벤시안 찍고 트리플 찍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잡으러 들어 이번에 하나씩 하나씩 대명 잡히면 전차 못 내려와요. 그렇죠. 시간 다 끌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전차를 못 잡았기 때문에 저글링 올 때까지는 한 번 더 참아줘야 됩니다. 숨고르기 하면서 전차 위치 확인하고 담집을 제대로 써줘야겠죠. 네. 자, 한 차례 묶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웃 시각자 일단 한 번 더 돌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가나요? 그냥 뚫어버리는 들어가서 근데 계획적 막히 많아요. 중요한 건 네. 전차의 담집입니다. 전차 머리 위로 담집! 담집! 전차의 담집으로 녹여주고 난 이후에 아! 쏘기됐다! 우와, 전차에 딱 막타 한번 못 들어간 거, 그냥 벙커가 안, 파괴가 안 된 거. 네. 다시 한번 장전하고 이병렬 시간 없습니다. 일벌레도 지금 안 찍고서 방금 쥐어짰거든요. 그렇죠. 자격제도 돼요. 자, 그래서 전차가 쌓이자는 어떻게든 벙커를 깨야 되는데요. 깨야 됩니다. 이걸 있어요. 어우. 이걸 깨면 다시 한번 저그링 왔을 때 한번 더 찔러볼 수 있죠. 근데 네. 자격제 되기 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전차가 네. 빠지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9시간만 파괴되고 그랬을 때 저거 잡아서 밀리는 거지. 지금 자기 혼자만 트리플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권의 수비 5개나 잡아줬습니다. 이신용은 앞마당을 포기할지언정 트리플 베이스이기 때문에 지게로봇으로 병력 찍는다는 생각해줘야 됩니다. 일단 네. 이병렬도 올인이기 때문에 막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입구 쪽 잡아놓고 있는 상황. 자, 앞마당 쪽에 있던 사령관 들게 만들어줬고요. 일단 여기서 콘솔버스를 제법 잡았기 때문에 저그는 다시 한번더 운영을 가도 되긴 되는데 병력을 더 찍었습니다. 이건 테란이 무리해서라도 앞마당 복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 한번더또 운영 가는 척 잡아먹을 생각 있어요. 네. 밖에 저걸 추가해주고 있어요. 이시영 선수는 앞마당에 사령관 바로 안착시키고 지게로봇을 떨구긴 할 텐데 그걸 무리해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곧 공방이력과 함께 전차가 나왔는데 서로 간의 병력 보면 이신영의 병력이 훨씬 세거든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양이 더 좋아지고 양과 질이 좋아지는 건 이신영인 거예요. 네. 네. 여기서 저거 시간 더 주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서 이신영 선수 의료선 한 두 개만 더 나오면 그렇죠. 정찰용 의료선 쓸 생각 있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만약에 저기 앞마당까지 가면 저거 앞마당 쪽 일벌레가 생각보다 안 붙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신영 선수는 업그레이드가 덜 될 때까지 버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괴멸충을 살짝 빼준 겁니다. 저글링과 괴멸충을 최대한 빼주면서 9시 적쪽에 이신영이 일벌레 봤잖아요. 일벌레 봤으면 한번 병을 이끌고 내려올 만하니까 그때를 한번 더 덮치려고 하는 건데 먼저 들어가면 이신영 업그레이드 이미 돼 있거든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자, 전차가 좀 있고 담즙 들어가 전차 하나 좀 깔았어요. 이게 오히려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내려옵니다 이번에. 물론 벙커가 없는 건 이신영 선수 약간 놓친 건 있어요. 저그가 여기를 대놓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빈틈 있어요. 네. 이제 곧 방패 들거든요. 방패 들고 건설부까지 동원하는 건 이거 건설로 버리더라도 지게로부터 자원 수급이 되니까 개멸충만 잡으면 된다는 판단 내린 거예요. 자, 많이 맞았거든요. 우와 1점사! 우와 점사 담집 탑피하고 담집 탑피하고 일방적으로 하나 끌어먹기 우와 기가 막히네요. 아니 자극제를 두 번째 네. 쓰는 건데도 체력이 줄어든 걸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체력이 바닥이었는데 자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건 빼야 돼요. 여기 하나 초토화 됩니다. 공방위로 패방에다가 저도 방패까지 지어줬기 때문에 제 미친듯 한 번의 컨트롤로 개멸출 전부 다 정리해 확장까지 파괴했어요. 정말 적은 정보로도 완벽하게 캐치해내면서 이신영 선수의 판단이 깔끔했다고 봐야죠. 공방 1억과 전투방패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전차가 접힐지 한 점 구급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이번 경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신영 선수가 병력 구성을 만들어서 경기 끝냈습니다. 네, 전투 자극제 그 스킬 자체의 그런 그 설정이 이게 근육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긴 하지만 두려움을 잊게 만든 것도 있거든요. 이미 이신영 선수는 자신의 몸에 자극제를 맞은 것처럼 와 이거 마지막 상황에서 그 해병 체력이 줄어들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면서 네, 1대1을 맞춰나갈 수 있었죠. 네, 한 번의 기회를 잡아내면서 이신영 선수 1대1을 맞추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경기는 분위기가 좀 이어지게 되는데 이병렬 선수가 꺼내든 전략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GSL을 생각해야 됩니다. 김대혁 선수를 상대로 할 때 전략적인 투구수를 정말 모두 다 꺼내들면서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긴 했지만 결국엔 패배했거든요. 다시 한번 1세트와 마찬가지로 안정감 있는 운영을 선보여야만 네. 신영을 당황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 번째 경기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릴지 경기를 끝냈습니다. 3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GSL 슈퍼 토너먼트 시즌 2 돌격 바람에서 세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파란색 테란 이신영 선수. Innovation. 한 번의 타이밍 잡고 상대방 확장기를 깨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대 스코어를 맞춘 데 성공한 이신영.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저그 진영 이병렬 선수. Jinair Green Wings Rogue. 운영 싸움의 승리 이후에 작전을 꺼내들었습니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네, 그건 있네요. 이게 요즘 테란들이 바이오닉 테란으로 저그를 이기기 어렵다라는 말을 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 그건 서로가 그냥 무난하게
그냥 이게 빌드 자체가 처음부터 그냥 하던 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냥 1군 뽑을 만큼 뽑고 트리플 가자고 그러면서 바이오텍테나 갔을 때 이기기 어려운 거지. 초반부터 빌드가 서로 막 엇갈리면서 난전이 되고 트리플 기반이 아니라 확장 하나 겨우 돌리고 있는 시점에선 바이오닉 테란의 효율은 지금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병 선수가 초반에 올인을 갔을 때 벙커 안에 막히게 된 이후에는 오히려 그 바이오닉 테란의 힘이 결국 강해질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바이오닉은 이제 힐링이라는 안정감 있는 체제에 약한 거지 그 외에 저그 플레이는 다 강하거든요. 그걸 이시영 선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판단들을 깔끔하게 내려줬어요. 네. 자, 사실은 출발하고 있는 이시영 선수고 어떤 상황이 펼쳐도 이신영 선수는 그걸 잘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이 돌개바람에서 지금 양 선수의 위치를 보게 되면 이신영 선수는 아직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확인이 됐을 때는 상대 만족을 하겠죠. 내가 메카닉을 써도 되는 위치. 물론 대각선이 걸려도 쓰는 선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각선보다는 가로나 세로 했을 때 더 쓰기가 기분 좋거든요. 네. 사실 더블. 이병열 선수는 이제 앞마당 지역 쪽에 사령골 확인하고 대군주가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이제 안정감 있게 시작한 선멋이거든요. 이제부터 1세트와 비슷한 운영을 또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네. 무언가 조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좀 왼쪽으로 들고 있고 이병열 선수 위쪽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병열 선수 입장에선 아 대각선임에 도전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해도 그리고 자신의 먼저 상대 위치를 확인하면서 이런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조금 더 앞서 나가면 되는 거죠. 여기선 저글링 무리 안 하고 빼주는 게 낫습니다. 이 매병왕기가 나와 있고 사신 달려나가는 것도 봤잖아요. 네. 여기선 그냥 저글링 빼면서 추가 저글링 찍은 걸로 사신을 막아줘야죠. 그래야만 일벌레를 편하게 찍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살짝 건들고 뒤쪽으로 좀 물리고 있어요. 지금 저글링이 빠지게 되는 건 이제 몇몇 저그 선수들이 했던 말이 또 생각이 나네요. 다른 테란들은 해병 하나 있어도 저글링을 뚫어서 잡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이시영 선수는 사신이 내 일벌레를 잡는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네. 해병도 같이 움직이고 있대요. 그래서 도저히 양쪽 싸움을 못 건다라고 하면서 뭐 저울링 돌리기가 유독 이시영에게는 좀 안 먹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좀 하는데 네. 이병헌 선수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저울링 두 개 원래 해병 하나 이기지만 그냥 빼버린 거죠. 대신에 이제 발업 됐을 때는 한 번에 저울링 템이 또 오죠. 사실 컨트롤 지금 해주더라도 해병 아직 많이 안 나왔거든요. 들어와서 여기서 건드려 보려고 하는데 이 화염차 두 개. 이것도 나름 야심차게 사신 하나는 잡겠지 하고 들어온 건데 이신영 선수의 반응이 빨랐죠. 한 0. 몇 초만 늦었어도 잡혔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주공항 투체 지어주면서 박용우를 상대로 보여줬었던 초뱅 회전 날개와 은폐업을 해주는 벤시위즈의 플레이 이후에 메카닉으로 넘어갈 텐데 박용우 선수가 그렇게 깔끔하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메카닉에 졌거든요. 예. 이병헌 선수는 일단 필요한 건 박용우급의 수비 능력입니다. 들어와서 정찰하고 대군주 빼요. 야 이건 일단 한번 속이죠. 게다가 오늘 이신영 선수가 우주공항 도체 지어서 벤시를 양산하는 그 경기를 계속 시도한 게 아닙니다. 5처럼 또 등장하기 때문에 이병헌 선수가 지금은 약간 머릿속에서 지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퀴 속으로 찍게 되면 조금 많이 애매할 거거든요. 사실 이게 선보 시작했고 기난가피를 누리다 보니까 좀 원래 무난하게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가난하잖아요. 가난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체제를 보지도 못한 상태로 네. 바퀴 속으로 지었는데 그게 또 틀렸다라는 건 이신영 입장에서 웃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벤시가 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걸 의심해야 돼요. 이시영 선수는 메카닉을 원어원 상태에서 갈 때는 화염차를 거의 10개 가까이 찍습니다. 근데 10개 찍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깝잖아요. 난입은 안 하더라도 점막 근처에서 사성이면서 좀 견제를 해야 되는데 화염차가 이상하게 안 와요. 그러면 뭔가 그 자원이 사령부에 이미 지어져 있어야 되거나 네. 또 다른 윗을 준비하거나 이런 곳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병헌 선수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회전 날개 업그레이드가 좀 진행 중이고 벤시 쪽에 힘을 꽉 줍니다. 여전히 안 온다라는 건 이신영 선수가 한 번 꾹 참았다가 반박자 늦은 타이밍에 올인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바퀴를 찍어주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또 판단 미스가 되는 겁니다. 네. 바이킹을 찍어놨기 때문에 빠르게 벤시 위주의 플레이 투 우주공항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판단 내리는 순간 이신영이 웃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추가 화염차까지 늘리고 있어요. 특히나 여기서 이병헌 선수 조심해야 될 건 단순하게 막 바퀴로 공격 가려고 하다가 그게 막히면 어쩌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게 포지션 수가 미리 배치가 충분히 되지 않게 되면 감시 운주가 있다고 해도 벤시의 양의 여왕이 끊겨버리면서 견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건 벤시를 무조건 그러니까 모든 벤시가 오더라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대비를 해놔야 네. 왜 저그는 원하는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잘해둔 건 점막을 정말 잘 이어놨어요. 본진에서 앞마당까지, 앞마당에서 트리플까지 다 이어놓은 상태로 여왕이 따라다닐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놨거든요. 이렇게 됐다면 바퀴기까지 찍었겠다. 네. 바드라 타이밍 때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벤치 4개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바퀴 하나 나와있고요. 네. 일단 포지션스 아끼지 않고 좀 더 하나 더 지어줬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간다면 둘 정도 더 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마당에도 펄쭉 하나 더, 그래 트리플 쭉 하나 더. 그래도 되는 건 테란이 트리플을 아직 못 돌리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약간 더 건물 쪽에 자원을 투자한다고 해도 저그가 테란보다 더 심하게 가라앉히는 정도는 아닙니다. 벤시 내기가 좀 근처했습니다. 벤시가 이제 초빙회전 날개가 곧 되거든요. 그게 되고 나서부터 견제를 시작할 텐데 그거에 흔들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여왕이 본진 쪽에만 있다가 벤시와 함께 기갑병 6시로인데 흔들린다? 그러면 이 병으로는 운영 못 가요. 네. 임팩트 개발 끝났고요. 근데 예상은 했어요. 바퀴를 한 번 더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바퀴와 초가 바퀴 오면 기갑병 막을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영원까지 끌고 와야겠죠? 이제 이시영도 바로 판단 내려서 벤시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 기갑병으로 바퀴 녹여주면서 이득 거둘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포지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위험한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왕이 빠르게 오긴 했는데 그럼 앞마당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흔들어주는 타이밍이 생길 때 이신영은 테이프를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병렬은 이거 막고 나서 히드라 나오는 타이밍에 팔카스의 부하작전 또 펼쳐줘야 되는 숙제가 생겼어요. 네, 소급된 벤시에요. 상당히 빠르죠. 네, 그래도 여왕 최다 에너지에 아끼고 있었습니다. 점막도 조금씩만 이제 설치해주면서 에너지를 그러니까 쓸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일단 여왕만으로 벤시를 몰아낼 수 있는 건 다행이고요. 네. 근데 이런 판단은 진짜 좋습니다. 벤시가 본진 쪽으로 오는 걸 봤을 때 바로 바퀴와 저글링은 트리플로 달렸잖아요. 이걸로 트리플 활성화를 지연시키게 된다면 조금은 들릴지언정 오히려 이 병렬이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퀴가 들어가서 여기서 병력 숫자 좀 줄이네요. 벤시 뺐어요. 여기서 이제 병력을 한 번 더 찍었으면 완전 이제 올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이거로 상대 공격을 막을 수 있을 정도 히드라를 눌러주면서 일벌레를 눌러주는 이병 선수는 지금 부하장 기울 타이밍이 됐습니다. 네. 이거 운영으로 가도 일단 지금 상황은 맵도 그렇게 딱 괜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인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트리플에 가서 건설비 6개를 잡긴 했지만 이미 이신용의 건설비 60개 넘었거든요. 병력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까지 갖춰둔 상태로 그걸 버틸 수 있는 벤시까지 모여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병렬은 이부터 일벌레 찍으면서 운영 넘어가줘야죠. 네. 여기서 이제 이병렬 선수가 이용할 수 있는 거 하나 있네요. 이건 공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수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시영 선수는 지금 무조건 해야 될 투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의 광물 7,800을 트리플 쪽 심지타는데 결국은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적의 병력 돌리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자원을 쓰는 동안에 테라는 절대 공격을 못 가요. 네. 그럼 이 틈을 타서 저기는 오히려 확장에 더 일벌레 붙여주면서 운영을 가도 되고 혹은 저쪽에 보급구가 지어질 게 100% 있기 때문에 저거 깨려고 견제를 한번 시도해도 되죠. 그렇죠. 이제 입구 쪽 좁히고 있는 상황이죠. 저걸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히드라가 나오고 난 이후에 군단 축소가 나오다 보니까 전차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식중에 또 녹아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벤시가 들어가서 계속해서 군단 축소 나오는 타이밍에 끊어줘야 되는 건데 이병렬은 그 움직임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입구 쪽에 병력 구성해놓고 좀 대기. 자 여기서 이제 군단 숙주가 준비 중이거든요. 14기입니다. 14기나 준비했다라는 건 이건 지금 테란의 테이플 쪽도 그렇고 앞마당도 그렇고 공중 이용을 해서 견제하기 아주 좋은 맵이거든요. 네. 그럼 이건 전차가 이건 전차만 있어도 수비하기 어렵겠네요. 이건 조금 뭐가 있든지 간에 피해를 주겠다는 의지죠. 그렇죠. 그리고 벤시가 움직이는 걸 다 확인을 하고 있어서 히드라가 군단 숙주랑 같이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본진 쪽엔 포저 숙주 도배해놨거든요. 벤시 안 흔들려요. 네. 자 히드라에 대한 군단 숙주까지 지금 대동하고 센터 쪽으로 나오고 있죠. 식충을 다 쓰진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수격이 바로 이루어질까봐 식충을 맡겼는데 그렇다면 네. 견제도 가능하죠? 대신에 군단 숙주와 히드라가 따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군단 숙주 쿨을 쓰고 난 이후에 항상 히드라는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병렬이 엊그제부터 계속 잘해주고 있는 건 군단 숙주의 식충을 쓰고 난 이후에는 항상 점막 위에 있네요. 네. 네. 게다가 이제 추가 확장 네 군데에서 자원 수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진화장 하나 더 지어주면서 이병 선수가 최근에 많이 시도하고 있는 동시 세 가지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는데 일단 이건 좋습니다만 한 가지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좋을 거 군락 타이밍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군락 타이밍 잡아주면서 이제 식충 콜 돌아올 때 됐잖아요. 이번에는 트리플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보여주던 다시 한번 세시 쪽으로 옮기면서 앞마당에 타격을 입혀줘야죠. 신영 선수가 트리플만 막는다고 하면 피해 안 입거든요. 앞마당과 트리플을 동시 수비할 수 있게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인구수 190, 200을 향해 가고 있는 이병렬 선수입니다. 와 여기서 근데 이병렬 선수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주고 있는 게 있네요. 점막을 끝까지 사수하면서 아니 이게 꽤 넓은 맵인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테란의 추가 확장이 있을 만한 곳까지 점막에 이제 슬슬슬슬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테란도 확장을 원활하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네. 테란도 트리플 타이밍까지는 무난했어도 결국 3시 못 돌리면 자원적으로 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에 내려오는 건 진짜 좋네요. 이병렬이 맹독궁을 준비하고 원신무리가 되기 직전 타이밍에 3시가 행성 유세로 변하면 지킬 수 있어요. 네, 7시 쪽으로 화염차 돌려주고 있고 추가 확장기지 견제. 네. 자, 병력을 우선 가서 보내기보다는 대기 중이에요. 일단 이 와중에 이시영 선수가 약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요소 하나 있네요. 확장은 약간 늦게 준비하긴 했지만 지금 네, 이병렬 선수의 군락도 늦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병력을 모을 시간 있죠. 이병렬 선수 식충을 계속 공격적으로 써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상대 병력을 교환해주는 것도 좋지만 멀티 지역 쪽에 타격 입히는 것도 괜찮거든요. 특히나 이 위치로 히드라랑 그 감염충
분단 숙주가 오게 됐을 때는 복구를 달릴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신영 선수가 복구의 자원 투자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7시 쪽에 견제는 막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3시 확장을 가져가면서 저가 여길 보게 만든 건 일단 좋은 판단인데요. 네, 견제 시험을 저는 뒤쪽에 있는 버드비를 잘 잡자가 느껴야 되거든요. 도란이 이득 많이 챙겼죠? 네. 이거 일부러 싸운 거거든요. 냉독충으로 기갑병만 녹이면 식충을 돌았을 때 전차 녹일 수 있다는 판단인데 딱 식충이 나와요. 근데 바이킹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저희 자, 공격을 받으면서 여기 트렌드 식충이 좀 들어가서 정면에 있는 전차 라인을 무너뜨렸어요. 자, 근데 쿨이 빠진 상태에서 전차가 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발빠른 화염차가 조금만 도착하면 약간만 전진 배치해서 예. 네, 확장을 파괴할 수 있나 싶었는데 와, 이시영 선수도 함부로 내려가지 못하네요. 그렇죠. 뒤로 병력이 몰립니다. 그리고 확실히 뺀 판단도 괜찮았습니다. 1세트를 생각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전차가 상대방이 조합을 깨긴 했지만 추가 저글링 100개 나오는 거에 전차가 다 녹으면서 병력을 내줬잖아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병력은 이럴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흔들어 놓을 네. 필요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게 이시영 선수가 한번 당했기 때문에 병력을 뺀 덕분에 생긴 효과가 하나 생겨있죠. 이병헌 선수가 전진하면 잡아먹으려고 가장 빨리 생산할 수 있고 적은 자원으로 병렬 구성할 수 있는 저울링 맹두충을 추가해줬는데 오히려 테넬 빠지게 되면서 이대로 그냥 경기시간 지속되면 2대2 싸움했을 때 저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맹두충을 소비를 어떻게 되냐 돼요. 네. 일단 저 보급고 지역 쪽을 못 깼더라도 멀티 지역 쪽이 지금 안 흔들리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센터 지역 쪽의 멀티는 깨지더라도 7시 라인 쪽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병렬은 조금씩 병력 줄여주는 플레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메카닉이라서 이병렬 선수로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요소 하나가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본진의 폭탄 드랍 같은 거 당할 수 있는 그런 게 최악의 위치인데 메카닉이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본진 쪽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건 이병렬 선수로서는 아주 좋은 겁니다. 네. 이병렬 선수가 진짜 꼼꼼한 건 11시와 7시 지역 쪽에 대군주 하나씩을 띄워주면서 몰래 멀티가 있을지 없을지까지 체크해주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은 거예요. 이거 좀 센 견제 될 수 있어요? 식충 들어가는데 여기는 전차 위주가 되는 바이킹 옵니다. 어, 전차 모두도 안 됐거든요? 내려서 하나씩, 두 개. 오, 전차 다 끊을 수 있어요. 네, 우측으로 돌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식충을 써주게 됐을 때 이신영은 자원이 투자되는데 이병렬은 자원이 쌓이고 있잖아요. 이건 식충이 가면 갈수록 이득인 겁니다. 결국에는 그 분단 숙주를 줄여줘야 되는 건데 줄여줄 수 있는 벤시가 이미 많이 다 상했어요. 네, 그러면서 둥지탑 올라가죠. 이제 그리고 확장 타이밍은 괜찮은데 문제는 맵입니다. 12시 쪽에 사령부를 옮겼을 때 테란이 3시와 12시를 쭉 보게 되면 지켜야 될 곳이 너무 이게 멀거든요? 그리고 3시 지역 쪽에 분명히 행성 요새 짓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저게 어느덧 식충이 가서 저걸 한번 깼죠? 이렇게 되면 이신영 선수가 자원 투자를 12시와 3시에 동시에 한 건데 네. 한쪽만 깨지더라도 공격이 좀 힘듭니다. 계속 견제를 받으면서 지금 이신영 선수가 지금 압박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들어가죠? 이런 상황 되면 또 가요? 테란의 머릿속에 딱 하나 남습니다. 200 어떻게든 쥐어짜서 한 방울씩 가야지. 그럼 반대로 이병헬 선수가 거기에 대한 대비만 하면 되죠. 자원 좀 여유가 있을 때 어느 정도의 포지축소와 가축소 지어주면서 이거 살모사도 재활용할 겸 상대의 진군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 이건 말려줄 수 있습니다. 네. 와, 이신영 메카닉 인구수가 200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수공장이 다 안 돌아가는 건 처음 봅니다. 그 정도로 가난하게 이병렬이 잘 만들어놨거든요. 여기서부터 군단 숙주 관리하면서 군량군이 찍어주면 다시 한번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살모사가 이제 추가됩니다. 이병렬 메카닉 테란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대목도 하나 있죠? 이게 테란이 인구수 200을 가득 채우면 모르는데 200이 아닌데도 가스가 나와요. 메카닉 테란의 광물이 부족할 수가 없는 체제인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엔 그래도 이제 이신영 선수의 한 방은 아직 유효합니다. 바이킹이 쌓여 있기 때문에 식충의 병력이 녹는다 하더라도 12시 지역 쪽도 돌아가잖아요. 3시와 12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인구수 200은 맞출 수 있는 거라 이병렬도 한 방 조합에 갖춰주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전에 히드를 한 번 8개 정도 흘렸는데 그게 좀 큰 피해가 될 수 있어요. 네, 히링님 추가해주고 있는 이병렬 선수고요. 아, 근데 지금 이신영 선수에게 결정적으로 취약한 점 하나 있네요. 지금 바이킹이 업그레이드 선도 못했어요. 공업이 안 되면 수는 저 정도 있다고는 해도 탈학기 어느 정도만 뽑아도 충분히 이제 감당이 되고 혹은 싸우는 그런 그 구도에 따라서 토르만 정리가 된다면 이전처럼 뮤탈리스크를 한 번에 띄우는 작전도 이제 생각해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여수수축 확장기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번에는 맹독수 숫자를 꽤 되고 들어가서 이번에 기생폭탄 12시 쪽을 보다 보니 기생폭탄과 함께 흐름을 맞을 수 있었는데 네. 이거 지금 이병헬 선수가 이득 계속 거두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이신영 인구수까지 막혔습니다. 그렇죠. 갈가먹기 시작하면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니 메카니테라는 상대로 소모전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빠르게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추가 확장도 좀 넓히고요. 보통 이제 소모전에서 이득 한 두세 번 보게 되면 한번 무리를 하게 되고 그럴 때 역전이 항상 나왔고 그걸 이신영이 네. 만들어냈었는데 이병렬은 무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골다리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적당 5천에 3천입니다. 네, 그럼 또 이시영 선수가 노려야 될 것 같은데 공격이죠.
분단 수치를 CBS게 만들어야 빈틈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네. 이병현은 맥독충으로 기갑병 녹이고 싶을 겁니다. 기갑병 녹이는 순간 저그닝 화력으로도 밀 수 있는 거니까 이럴 때가 기회인 거죠. 그렇죠. 기갑병 치고 좀 나아야죠. 기갑병 한 10기만 충원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이진영 선수는 상대 확장 지역 근처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점막이긴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전차 수가 쌓여있고 시대를 녹여놨기 때문에 저글링이 나오더라도 아직 애매해 보이긴 하거든요. 오 근데 여기 사이클링! 기폭! 근데 기폭 들어간 다음에 다시 한번 흑구름까지 쓸 수 있거든요? 네. 바이킹 다 잡히면 예, 바이킹이 녹았습니다 지금요. 제공권 지금 독이 그나마 토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공은 이제 커버가 돼서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있는데 네. 대신에 조합이 깨지게 됐다라는 건 테라닉도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뒤에 맹독충이 준비가 돼 있고 식축을 돌아올 때 가는 건 좋은데 히드라와 저그링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팔모사의 흑구름까지 기다려줘야죠. 맹독충 준비됐죠? 흑구름이 나왔을 때 쓰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네, 여기서 흑구름! 보르도 가요! 맹독충으로! 쓸어닿네요! 맹독충 굴러갑니다! 이 이후에는 전차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더라도 히드라로 버틸 수 있거든요. 거의 뭐 인구수 뭐 5,60 이상을 지워버렸어요. 네, 아 이게 조금만 더 접근했으면 위험할 수 있었는데 이제 군단 수준의 식충의 쿨덤 관리가 될 정도로 테란의 이 진군을 네. 몰아내는 데 성공을 했죠. 그렇죠. 이 세모사의 기생폭탄으로 네, 발길 숫자 줄여놓고 난 이후에 맹독충 주변에서 소름 뿌리고 다 지워버렸거든요. 그리고 보통 중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애벌레 생성을 적당히 해요. 많이는 안 하고 인구수 한 50 정도 채울 수 있을 만큼만 애벌레를 생성해주는데 이병기는 꾸준히 했기 때문에 히드라를 20기까지 찍고 다시 한번 저글링을 100기가량 찍었거든요. 네. 이건 한 번 더 싸울 수 있는 인구수가 200일 때 이진영 80피 80이나 차이 납니다. 그렇죠. 이럴 필요 없어요. 저글링만으로 정리할 수 있죠? 지웁니다. 지워요. 지워요. 저글링만으로도 이길 만한 화력인데 식충과 히드라가 아껴옵니다. 히드라 이거 어떻게 막죠? 이신영의 메카닉을 두 번 잡는데요. 메카닉이 무너집니다. 이신영 선수가 지금 아껴왔던 실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 이신영 선수의 메카닉을 군단숙주와 살보사를 잡아냅니다. 메카닉을 할 때 이시영 선수는 정말 탄탄함이 일품인 선수예요. 무난하게 시작하더라도 불리하게 시작하더라도 꾸역꾸역 막다 보니 역전이 되어 있고 조합이 갇혀있는 선수인 건데 이병렬 선수의 군단 숙주 운영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이시영 선수가 나오는 타이밍을 끊어먹고 있어요. 네, 사실 뭐 저그 선수들 중에서 테란 상대로 메카닉 테란이 이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냥 스킬을 잘 쓰고 군락 이후에 운영을 잘하는 적은 제법 있죠. 그런데 그냥 잘하는 정도 아닙니다. 이병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 메카닉 파이법은 속도예요. 오히려 그 느린 그 메카닉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움을 걸면서 아니 테란이 뭔가 조금 해볼만 하면 병력들을 그냥 줄여버리니까 메카닉 병력 200에 채 가득 찰 시간 자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신영 선수가 급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신영 선수 포커페이스 정말 잘 유지하는 선수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기더라도 지더라도 실수 한 번쯤 보여주는 선수인데 지고 나서 얼굴이 상기됐어요. 얼굴이 빨개진 상태로 다시 한번 의자를 고쳐앉고 있습니다. 이거는 집중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는 거겠죠. 네, 이병렬 선수가 좀 스코어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번 4강전 결승이 걸려있거든요. 이병렬 선수가 1승만 추가한다면 이시영 선수를 떨구고 결승전 진입을 이뤄내는 거예요. 이시영 선수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건 메카닉 테란을 하듯이 그 정도의 바이오닉 테란으로 적을 이길 수 있느냐 혹은 그 이상의 바이오닉 테란을 아꼈는데 진 거냐 이게 아닙니다. 바이오닉 테란으로 답이 없기 때문에 메카닉 테란으로 싸웠는데 지금 메카닉 테란 이길 뻔한 타이밍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시영 선수가 표정이 조금 더 평소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병렬 선수를 잡아낼 방법을 찾아야 되죠. 경기 좀 끝났어요. 네 번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GSL Super Tournament Season 2 잠시 경기 일시 정기 요청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병렬 선수의 붓기를 쳐서 잠시 경기가 일시 정지되고 있어요. 사운드 문제를 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헤드셋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헤드셋을 만지고 있다는 건 그 소리 문제일 겁니다. 네. 다시 헤드셋을 지금 착용을 했거든요. 네. 자, 선수 준비가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시작하자마자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뭐 경기 자체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완벽하게 사운드 테스트 끝나고 이제 시작 사연이 나옵니다. 오늘 준비된 네 번째 대결
이병렬 선수의 1승만 추가하면 결승전을 직행할 수 있고요. 이진영 선수는 이번 기회를 잡아내고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야 됩니다. 네, 경기 이어집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파란색 테란 이진영 선수입니다. Innovation. 이진영 선수의 지금 메카닉이 계속 발목 잡히고 있어요. 원하는 싸움을 하지 못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있는 이진영 선수입니다. 빨간색 적은 인형 이병렬 선수. Generic Green Wings Rogue. 이진영 선수의 메카닉의 그 맥을 끊어내면서 승리 따내는 이병렬 선수의 경기 내에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테란이 이제 바이오닉을 할 때는 저우가 굴락 넘어가기 전 타이밍을 계속 노려주잖아요. 업 타이밍을 한번 찔러주면서 조급한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메카닉을 했을 때는 오히려 저우가 조급해지거든요. 네. 인구수가 갖춰지기 전에 어떻게든 소모전을 하고 싶어하는데 그게 아닌 여유로운 운영으로 이긴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결승전, 4강 결승전을 좀 찾아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딱 카메라에 잡힌 분들이 다 절반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경기장이 꽉 차가지고 상당히 좀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병렬 선수가 자력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부담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블리즈컨 자력 진출을 위해서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삐끗할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오, 생각보다 더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주다 보니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네. 사실 더블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시영 선수가 좀 고민이 되겠네요. 이제 와서 메카닉 테란을 또 쓰자니 지금까지 성공을 못했고 그렇다고 바이오닉 테란을 하자니 원래 거기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메카닉 테란을 준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신영 선수가 해줄 수 있을 플레이는 트리플을 가장 빠르게 가져가는 거겠죠. 일단 자원적으로 앞서 나가면서 이병렬 선수를 몰아치는 플레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 짧은 시간에 좀 해답을 찾아야 되는 이신영 선수입니다. 두 번의 문제에서 답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뭔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면 해볼 수 있는 필살기성 빌드는 이제 보통 트리플 빌드인데요. 묻지마 트리플을 가져가는 뭐 적이 많았던 이신영 선수가 일단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안 했어요. 한 번 더 태클을 올려주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딱 고민되는 건 가네요. 네, 병영 트리플은 아니라서 그 이신영 선수의 그 특유의 위기 대체 능력이 안 나오나 싶었었는데 순서만 다를 뿐 나오긴 나왔네요. 경영 트리플을 하게 됐을 때는 이병렬 선수가 예상을 하고 올인성 플레이를 했을 때 막기가 좀 까다롭다 보니까 화염차로 압박까지 해주면서 하겠다라는 거죠. 이건 이병렬 선수가 바퀴속을 짓고 오는 올인만 아니면 다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번 경기에 트리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 화염차 뽑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시영 선수가 약간 로봇 같은 그런 그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의외로 좀 맞추기는 쉬운 선수인 것 같아요. 뭔가 딱 상황에 따라서 이시영이랑 이걸 할 것 같은데 근데 설마 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지금 시야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서 이러면 아마 이병렬 선수 속으로 생각하겠죠. 네. 역시 이시영 트리플 가는구나. 근데 이렇게 트리플을 시작부터 보게 되면 이병렬이 나쁠 게 정말 없거든요. 그냥 1벌레를 쭉 계속해서 찍어줄 수 있는 겁니다. 네. 들어가서 좀 정찰하자마자 1벌레 추가 충원해주고 있고 네. 보통 이제 저렇게 테란에 빠른 트리플을 보게 되면 이제 적응할 수 있는 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올인을 가거나 혹은 나는 그 이상의 일벌레를 눌러주는 건데 일벌레 찍네요. 이건 이병렬 선수가 애초에 올인을 갈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 빌드를 본 거라서 굳이 뭐 갑자기 나의 그런 그 기획을 바꿀 생각 없다라는 거죠. 이신영 선수의 과감함에 진짜 탄성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화염차 두 개만 찍고 이렇게 배를 굴릴 수 있을까 싶거든요. 예. 트리플을 짓고 난 다음에 저글링 두 개의 움직임을 보니까 정찰에 신경을 엄청 쓰잖아요. 저그가 올인하는데 정찰에 신경 안 씁니다. 어떻게든 정찰 이용도 막아주면서 타이밍을 잡지 정찰에 신경을 안 쓰는데 정찰에 신경을 쓰는 걸 보니까 아 이거 운영이구나 하자마자 트리플과 함께 화염차 두 개인 상태로 인프라를 다 구축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저그가 알았으니까 올인 오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전차 찍고 수비하려고 막 이곳저곳 벙커 찍고 보고 신비트하고 이러면 어차피 이도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한 거죠. 저그가 정찰했다면 확실히 올인의 의도가 없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 그래서 이지영 선수가 더 배짱을 부리는데 한 가지 약간 더 추가한 배짱은 감췄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신비트 용도로 공항연구소 정도는 입구에 지어도 되잖아요. 안 지었습니다. 입구 신비트 이지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지영 선수는 내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보여주기 싫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병렬 선수가 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당장에 일벌레를 찍어주면서 아 내가 유리하겠지라고 생각할 만한데
이미 신영 선수는 그걸 따라잡을 정도의 과감함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이병걸 선수는 다시 한번 힐링님 체제의 완벽함을 부사해줘야 되는 거죠. 네. 업그레이드 누르면서 일본에 추가 충원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드디어 나오는 본격적인 가요익 테란의 싸움이죠. 보통 이제 최근 들어서 테란 선수들이 아 그냥 해병으로 적응이 좀 힘들더라라는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시영 선수가 그래서 이제 메카닉으로 싸워왔지만 솔직히 두 번 모두 다 뭔가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영 선수도 되든 안 되든 유일하게 남아있는 카드 한 장 그걸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멀티 동선 되게 과감하네요. 원래 이제 센터 지역 쪽은 팔가스로 대부분 가져가게 되는데 이 맵은 프로토스도 마찬가지지만 저울과 힐링링이 갖춰졌을 때 언더기를 잡게 되면서 트리플 압박과 함께 팔가스 언더기를 잡아서 팔가스를 못 돌리게 되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이신영이 트리플이 조금 위험할지언정 먼저 센터 지역 쪽으로 돌려주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건 네. 진짜 과감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신영 선수 대신에 센터를 가져갔다라는 건 공격 동선을 조금 더 앞당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뢰 중심의 이런 플레이가 아니라 공성 전차를 꾸준하게 찍겠다는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건 이제 이병 선수도 정찰이 이루어진다면 생각해야 됩니다. 요리선 두기 분량의 병력이거든요. 원래는 이게 잡고. 피해를 입혀야만 상황이 좋아지겠죠. 지금은 이 정도만 하고 빠져도 상황이 절대 나쁜 게 아니죠. 센터 지역 쪽 멀티를 돌리는 데 있어서 불안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병렬이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글링을 돌려주지도 않고 있어요. 네. 이 시영 선수에게 기회가 있다면 업그레이드 타이밍이 같네요. 배짱을 약간 더 부리면서 보험소를 정말 과감한 타이밍에 빨리 지어줬기 때문에 저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업이 빠르거든요. 오 1점 더 좋았어요. 네 들어가서 이번에 업이 빨라요. 테란이 약간 더 빨라요. 이걸 계속 이용할 거예요. 20초의 차이를 네. 그렇죠. 아직 방업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싸워줄 수 있는 건데 이러면서 이신영 선수는 공방의 효과까지 눌렀죠. 네 하나도 놓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네 이거 앞으로도 이후에 2업 타이밍에서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이병렬 선수는 이 시간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방금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생각보다 내 병력이 빨리 죽네. 순간 찍어봤을 때는 업그레이드 한 10여 초 정도 남았는데 상대 업그레이드 딱 끝났잖아요. 그 시간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업그레이드가 준비되기 그 직전 타이밍. 네. 이병렬 선수가 최근 들어서 항상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는 점막이 정말 미칠 듯이 늘어났거든요. 상대방이 입구 지역까지 넓힐 정도로 점막에 신경을 많이 써주는데 바이오닉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병렬 선수의 점막이 생각보다 펼쳐지고 있진 않죠. 위쪽으로는 펼쳐질지언정 이신영이 원하는 싸움 위치 그쪽은 점막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이신영 선수가 잘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히드라가 좀 추가되고 있고요. 여기서 그래도 반대로 보면 이신영 선수도 초반에 배짱 부리는 빌드 썼기 때문에 저그가 점막을 넓게 늦게 넓힌 거지 테란이 제거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테란도 놓쳤어요. 지금 저그 점막을 견제를 그렇게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건 결국 이후에 전차가 갇혔을 때 타이밍 잡았을 때는 이게 조금 싸울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약간의 새로운 개념 나오죠. 기구를 돌려주는데 방업을 눌렀습니다. 이건 전차를 저글링과 함께 히드라가 덮쳤을 때 조금 더 버텨주겠다라는 거죠. 어차피 병장갑이다 보니까 데미지가 세지더라도 비슷하다. 이건 방업이 중요하다는 판단 내린 겁니다. 들어오는 견제를 잘 몰아내고 있는 이병렬 선수. 네. 이시영 선수는 시작은 상당히 뭐 부유하게 하긴 했으나 전차 중심에 정말 강력한 테란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건 거의 한방 위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이병 선수도 평소에 바이오 테란을 상대했을 때보다 이건 군락을 좀 일찍 올려주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히드라 손으로 자 잡았어요. 이제 히드라까지 보내면서 양방향 그래도 이 정도 병력을 싸우러 만한 대병이 네, 끌어내고 여기도 몰아내고요. 방금 잡힌 게 조금 아쉽죠. 공방 위협이 되기 직전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공방 위협이 된 상태로 병력이 합쳐져서 나왔다면 훨씬 더 강력했을 거거든요. 근데 투려선을 잃었다라는 건 이병렬이 한방화력이 조금 더 세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병렬 선수가 한 가지 노리고 있거든요. 잠복 맹독충을 쓸 건데 점막을 이렇게 하면 일정 부분은 넓히다가 일부러 안 넓히고 점막이 없는 지역에 잠복맹독충을 한번 초대박 플레이 노릴 수 있습니다. 이병렬이 근데 잘하고 있는 건 더더욱 잘하고 있는 건 감시탑까지 잡아주고 있거든요. 네. 테란이 어디로 올지 동선까지 다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결정적인 장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자 맹독충에 지금 잠복 개발 진행 중이고 저걸링 추가하면서 군락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병렬 견제가다가 의료선 좀 잃긴 했어도 그래도 업그레이드 놓치지 않고 잘해주고 있고 초반에 배짱을 부렸기 때문에 테란의 한방은 여전히 강력해요. 그런데 잠복 맹독충에 변수가 생긴다는 것도 이야기 잘해지는 거죠. 이신영 선수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건 이 맵에 대한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트리플을 센터로 가져갔고 그렇기 때문에 팔가스를 편하게 돌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병렬이 지금 멀티 가져가는 타이밍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신영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이건 지금 이병렬 선수 약간 곤란할 수 있는 타이밍이죠. 테란이 200병력을 모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약간 더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락을 딱 눌러놓고 업그레이드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의외로 약간 조정이 났어요. 뒤쪽으로 정리까지 맹독층. 거기다 지금 천천히 어, 근데 너무 잘 싸우는데요? 세 방에 엄청 잘 붙습니다. 이거 세 방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차 다 잃어요. 와, 이거 주력. 저 병력 조합의 이제 핵심인 전차를 파괴했어요. 자, 그래도 소모전. 확실히 지금 이신영 선수가 당황할 만한데 그래도 전차가 살아남았거든요. 그리고 수가 병력이 이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문진 쪽에 시간 뺏은 거 그대로 다시 말라인 잡아줘야 네.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신영이 몰아붙이면 좋을 거.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선수 한번 찍어놨거든요. 네. 뒤에서 계속 몰아치면 저그는 이 다음을 준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해변 불검을 통해서 확장기지 하나 좋다 시켜내면서 이미 인구수 격차 벌어졌거든요. 자원 수급량은 있을지언정 병력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구수 네. 벌어진 거 지금 이신영 돌려줘야죠. 그렇죠. 이 병력까지 좀 내려왔는데 자, 의료선도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시영 선수가 처음부터 썼던 빌드는 왕년의 이시영 빌드잖아요. 트리플 빌드. 그래서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바이오닉이 그리고 바이오닉이 안 된다고 할 때 이시영 선수는 트리플을 과감하게 먼저 가져가면서 바이오닉으로 승리를 거둔다면 5세트 때는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는 거죠. 그렇죠. 아, 이거 이별 선수가 그래도 업그레이드는 잘 따라갔는데 지금 회전력 자체에서 지금 싸움이 안 되고 있죠. 확장 하나 줄게 아닌 상황에서 이제 병력이 불면대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멀티를 못 가져가게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이신영 이미 3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병렬이 막 걸어도 불리한데 못 막을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네. 그렇죠. 아니 다수의 전차 의식해서 살모사 준비했는데 아니 그 전에 소모전이 이루어지니까 살모사가 지금 당장 할 게 없고요. 네. 정원이 좀 짜내면서 좀 몰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위에서 지금 병력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막으면서 모였던 자원으로 군량 유닛이 나와줘야 되는데 군량 유닛을 못 찍습니다. 이미 병력 생산에 돈을 다 투자했거든요. 네. 그 와중에 멀티까지 깨졌죠. 이신영은 데스크도 물밀듯이 몰아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소모전만 해도 더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는 이신영 선수가 확장기지 쪽으로 병력 보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닉으로. 이신영 선수 3, 4번 눌러놓고 싸움 타이밍 잡았는데 네. 이제 그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뭐 전차에다가 해병 불검 물밑에서 밀고 내려오는 상황이죠. 사실 지금부터는 전차도 필요 없거든요. 전차 없이 해병 불검만 찍더라도 화력에서 이길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네. 업그레이드 믿고 싸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병력 추가해서 이 병력을 좀 몰아내야 되는데요. 네, 게다가 테란이 언제나 믿고 쓰는 비밀병기 삼성 업그레이드 풀 해병이 이제 준비되고 있어요. 네, 7초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이병렬 선수가 병력을 찍는 게 다시 한번 히드로와 맹독충이기 때문에 이신영 선수는 한번 가다듬더라도 위기감이 없죠. 전차가 다시 한번 조합되고 느긋하게 가더라도 이병렬 선수는 살모사의 초대박 말고는 네. 될 수가 없어요. 인구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신영 선수의 패기가 약간만 더 작았더라면 그럼 이병렬 선수도 수비하는 와중에 저울링을 돌렸을 겁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둘게 맞다 보니까 버티면서 전제를 아예 못해가지고 테란의 자원 수급에 전혀 영향을 못 줬어요. 네. 이럴 때 앞서 말씀드렸던 이병렬 선수는 잠복맹독충을 꼭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잠복맹독충으로 시간을 벌어주는 플레이가 아니라면 이 경기는 사실 조합을 갖출 시간을 못 벌어서 경기를 내주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신영이 너무 잘하네요. 견제해주면서 멀티 지역 쪽에 자원 수급 못하게 하면 네. 조합 안 바뀐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네. 게다가 히드레스크 꽤 과분하게 6시에 빠졌죠? 의료사 후기 보냈을 뿐인데 병력 빠진 거 알았으면 바로 반대쪽 치고 들어가는 건 병력 운용의 기본입니다. 네, 200 병력 다시 한번 좀 준비하고 있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쪽에 주병력을 다 보낸 다음에 추가로 나오는 유닛들은 6시 지역 쪽에 멀티로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러면서 11시 지역 쪽에 멀티까지 깨게 된다면 이병렬은 여기서 대승을 거두고 테란이 멀티까지 다 깨야 되는 겁니다. 네, 들어가서 여기서 병력 우선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흑구름 뿌렸어요. 흑구름은 잘 들어갔는데 받쳐주는 병력이 추가 병력이 많아요. 뒤에서 오는 병력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아, 흑구름은 좋았는데 흑구름 지속 시간보다 병력이 너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흑구름은 끝 포격 시작이죠. 물량 싸움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 힘 싸움에서 줄다리기 싸움에서 여기를 밀어내더라도 또 다시 한번 본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병렬은 이거 밀고 나서 멀티까지 타격을 입혀줘야 돼요. 근데 원래 적은의 인구수 3,40 뒤시면 테란의 공격을 못 막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막아내면서 버티는 이병렬도 정말 잘하는데요? 보내면서 뭐 다른 쪽으로 좀 들어오는 공격까지도 막아내고 있고 확장기는 지켜냈어요. 11시를 못 깼던 게 조금 큽니다. 이병렬 선수 입장에서 인구수 격차를 좀 좁혀놨거든요. 50 차이였던 걸 30으로 줄여놨고 이 위치만 안 흔들린다면 다시 한번 조합을 갖춰줄 수 있는 거죠. 네, 끌어내기 네. 위한 아니 이런 불가능할 정도의 수비린이다 보니까 아니 여전히 테란이 유리한 거 봤는데 저 울트라가 네. 나왔을 때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는 변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병렬 선수가 메카닉 상대로 했을 때부터 자리주는 거 하나 있잖아요. 살모사를 소모용으로 안 씁니다. 재활용을 계속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 살모사가 어떻게 한번 변수를 만들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울트라까지 준비가 돼 있거든요. 결국에 울트라까지 뜨게 된다면 여왕도 모두 대동해서 수혈 써줄 수 있거든요. 이신영 선수도 그래서 침착해지는 겁니다. 6시 지역 쪽에 의료선 돌리면서 한 번 더 시간 벌 생각을 하고 있죠. 대신 이러면서 해방선 찍을 생각도 이제부터 해야 돼요. 이거 그거 노리는 거죠. 울트라가 나오는 시점에 여왕이 한 군데 모일 거니까 그럼 부하장 쪽 수비 빠집니다. 그럼 양쪽 다시 한 번 더 치면서 빈틈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위쪽에 테란 병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6시 지역 쪽에 얼마나 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병렬 선수가 감이 안 올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몰라서. 근데 한쪽이라도 돌리는 순간 이 경기는 내주는 거예요. 네, 거기서 상대할 때
있는데요 이번에 두려운 12시에 아 근데 잘못하다 여기 있어 형용 판매 잘못했죠? 그렇죠 여기서 녹음이요 안 되었어요 깨져요 12시가 주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살모사는 위쪽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11시까지 깨지고 6시 적중에 히드라까지 내줬기 때문에 6시 멀티를 지켰다 하더라도 이미 이신영 이득을 거둔 거예요 그렇죠 확장기지가 깨졌습니다 이제 장수급에서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시영 선수가 6시 쪽에 의료선을 단 2기 정도만 보냈으면 이병 선수가 안 속았을 텐데 꽤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병현 선수가 잘못 생각했어요. 주력이 6시인 줄 알았는데 12시였고 반대로 했으면 아슬아슬하게 막아올 볼만도 했었는데 이병현 선수가 한번 제대로 속는 바람에 쫓아갈 힘이 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었던 건 12시와 6시 지역 쪽에 있는 센터에 있는 감시탑을 꾸준히 잡았기 때문이겠죠. 센터 병력을 진출시켜주면서 계속해서 해병 2기 정도 꾸준히 보내줬거든요. 와. 그걸로 시아웃볼 해놨으니까 이런 플레이가 가능했던 거고요. 네, 다시 한번 병력과 주로님 내려옵니다. 이신영. 울트라 어떻게든 다섯 길 병을 뽑였는데 받쳐주는 임시 조금만 더 있어야 이걸 막을 네. 수 있어요. 자, 이 병력을 다시 한번 몰아내야 되거든요. 공격 타이밍 잡나요? 자원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센터 멀티를 지키면서 싸움까지 이겨야 되는 게 이 병력이거든요. 그래서 네. 싸우는 겁니다. 살모사의 꾸룹 비를 꾸룹 꾸룹 흑구름 대박 낼 수 있는 저자의 포지션이긴 해요 흑구름 저 대박 흑구름은 진짜 잘 들어갔는데 수혈 쓸 수 있는 여왕이 없기 때문에 울트라가 녹으면 울트라가 녹으면 싸울 힘을 잃게 되는 거죠 네 믿었던 울트라가 정리가 되면 네. 소모전은 저가 너무 불리합니다 그러면서 견제까지 들어가서 이 자원줄에 힘을 빼놓고 있어요 그리고 11시 적중에 부하정이 완성됐지만 일벌레가 아직 안 붙어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가는 멀티가 센터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깨지기 직전까지 왔죠 네 두 군데가 동시에 파괴되는 모습이죠. 정말 그 이시영 선수의 반박자빠리는 10초 20초 빠른 공격이 이병현 선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키트니즈 네. 장갑 저거 업그레이드만 되고 싸웠어도 그럼 조금 내볼만 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진영 선수는 여유가 생겼죠 울트라도 다 녹여냈겠다 사실 해방선은 안 찍어도 되는데 해방선 찍을 자원까지 갖춘 겁니다 3시 지역 쪽에 사령부 완성된 거 바로 4시 지역 쪽으로 옮겨줄 수 있는 거죠 네 자원 추가 수급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이진영 선수죠 더 많은 물량으로 상대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인구 네. 80 차이 그냥 일반 바이오닉이면 이런 구도 만들기 어려웠을 텐데 이진영의 트리플 바이오닉이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 결국 나오긴 나오네요 네, 더 많은 물량으로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확장기지를 파괴시키고 주도권을 잡는 이진영 선수예요 이병근이 진짜 잘 버티긴 했지만 여기까지죠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흑돌을 뿌려도 이거 정리할 수 있는 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이신영 이번 세트 다네메 세트 스코어 2대2 경기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어찌 쉽게 끝낸 선수가 아니에요 네 철반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바이오닉 테란이긴 한데 그냥 썼으면 또 몰랐을 겁니다 원혼원 상태에서 그냥 다른 테란 모든 테란들이 요새 분위기에 맞춰 쓰는 그런 바이오닉 테란 썼으면 이런 타이밍이 안 나올 수 있었지만 이신영은 알고 있었죠 나의 절대적인 그 트리플 타이밍만 잡을 수 있으면 온 잔몸쯤은 갈 수 있을 거라는 걸 네 꽤 물량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 견제 날카롭게 들어갔죠? 그렇죠. 일단 이시영 선수가 빌드 선택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병현 선수 조금 더 가난하게 시작을 했고 공항 근구소의 위치라던가 어떤 플레이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조금은 불리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 경기 운영이 스노우볼로 굴러간 건데 5세트 때는 머릿속이 더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한판 지면 서로 간에 지는 상태에서 4세트 빌드해졌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야 최고의 선택일지 머리가 복잡하죠? 그렇죠. 이 4강전 경기답게 쉽게 끝나는 경기하지만 안 나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경기가 2대2 스코어가 되면서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이 되는 거죠. 네, 그만큼 이 두 선수는 이미 기량은 뭐 갖춰질 만큼 갖춰졌어요. 그런 그 상대를 이기기 위해선 하던 대로 해서는 약간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시영 선수가 보여줬던 건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체제를 들켰음에도 오히려 그걸 역용했죠. 올인을 의식하고 수비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발전을 늦췄으면 오히려 좀 어정쩡한 테란일 수 있었는데 과감하게 들켰으니까 오히려 상대는 이걸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지 싶은 생각에 네. 더 배짱을 부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병현 선수도 보여줘야죠. 이제 한 번 남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이 마지막 세트에서 똑같이 상대를 속여줘야 네. 오히려 더 해볼 만한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신영 선수의 그 특유의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네 번째 경기에서 이병렬 선수를 꺾었죠. 그래서 사실 이신영 선수의 머릿속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어떤 빌드를 선택할지 지금부터 정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건데 이병렬 선수는 아마 경기 시작 전까지 빌드를 못 정할 겁니다. 어떤 빌드를 선택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운영이 워낙 자신 있으니까 안정감 있게 했잖아요. 여기서 배를 불리는 판단까지 해주게 되면 조금 더 부유하게 조금 더 안정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럴 때 이신영은 올인성 플레이도 꺼내 드는 선수다 보니까 머릿속이 복잡한 건 이병열입니다. 네, 오늘은 4강 1경기 4강 2경기 결승전까지
이 모든 경우는 하루에 치러지는 거예요. 네, 정말 예, 오늘 지금 저희가 일정 중에 3분의 1도 안 끝났어요. 정말 많은 경기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게다가 4강의 경기 구도도 이제 약간씩 다른 네. 구도인데다가 결승전은 아직 그렇죠.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거기다가 이병렬 선수가 김유진 선수가 지금 블리즈컨이 걸려 있거든요. 지금 김유진 선수가 어제 탈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병렬 선수의 성적에 따라 가지고 갈지 못 갈지 결정이 돼요. 그렇죠. 이병렬 선수 아직 두 단계가 남았어요. 이신영을 꺾는다고 블리즈컨이 가는 게 아닙니다. 결승까지 가서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해야만 블리즈컨이 갈 수 있는 건데 네. 이병렬이라는 산만 넣으면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근데 힘드네요. 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워낙에 쟁쟁한 선수들이고 능력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쉬운 경기와 단한 경기도 없어요. 서로 불고 맞물리고 거기다가 어떻게든 상대를 흔들 전략도 꺼내들고 그렇게 싸워봐도 지금 경기는 2대2예요. 네. 요 지금 이 경기가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는 건 이시영 선수의 표정 변화와 행동이에요. 들썩들썩하는 표정이 막 바뀌는 이시영 선수 정말 어지간해서 보기 힘들거든요. 네. 결승에서도 그런 모습을 잘 안 보여주는 이시영 선수가 4강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표정 변화와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어떤 작전을 꺼내들지가 이 승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특히 이신영 선수는 GSL 대 월드 그리고 GSL 시즌3에서 정말 그 한끗 차이로 1%의 차이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본인의 클래스를 올려줬거든요. 이병렬은 그 한 1%의 차이로 클래스가 못 올라간 선수입니다. 여기서 이신영을 꺾으면서 100%가 돼줘야죠.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이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을 이병렬 선수님 많이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절대 무적이라 평가를 받고 있는 이신영 선수 넘을 수 있을까요? 경기 준비 끝났어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5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GSL Super Tournament Season 2. 최종 5세트 대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이는 파란색 이신영 선수. Innovation. 특유의 트리플 바이오닉 운영으로 네 번째 경기 이병렬 선수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경기 스코어는 2대2예요. 한 경기 잡아내면 결승 가는 겁니다. 이에 맞선 빨간색 이병렬 선수. Jin Air Green Wings Rogue. 긴장감이 맴돕니다. 이번 경기가 이병렬 선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이번 경기를 잡아내고 결승까지 올라가서 우승을 차지한다면 블리즈컨에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죠. 정말 아무리 경기를 봐도 이신영 선수는 정말 난다 긴다 하는 테란들 미쳤다 잘 나간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보여준다는 테란 선수 진짜 많잖아요. 그 와중에도 독보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그전에서 완벽하거든요. 이런 선수를 이병렬이 지금 만약 이기게 된다면 이신영 올 한해 29승 3패였어요. 저그전에 3번만 진 건데 네. 그걸 올 하루 만에 3패를 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신영 선수가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요. 최종 마지막 세트에서 정말 이 사진이라고요. 이야 이건 화가하셔도 되겠는데요. 야, 이거는 예술 작품입니다. 사진이랑 보니까 정말 똑같네. 뭐 인상파 화가 분이신가요? 네, 그렇죠. 명함까지 완벽하게 주셔가지고 이제서야 알아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야 좀 제대로 알겠네요. 일단 저렇게 이병렬 선수를 응원해 줄 때 이병렬 선수가 꼭 이기면서 올라가고 싶을 거거든요. 특히나 올라가게 되면 우승까지도 차지할 수 있는 게 이병렬이니까 지금 되게 조급할 텐데 이럴 때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가장 어려운 고비가 이병렬 선수 입장에는 이신영이거든요. 네. 이병렬 선수의 약점으로 거론됐던 건 되었던 건 사실 실력 이런 것들을 의심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많은 선수들이 이병렬 선수의 멘탈에 대해서 약점으로 언급을 했었죠. 표정 변화가 정말 심하고 뭔가 안 풀렸을 때 당황하고 그때부터 뭔가 묘한 플레이를 하게 되면서 재기량을 제대로 이제 보여주지 못하는 약간 이런 것들이 단점이었던 선수가 그래도 우승을 한번 차지하게 되면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잖아요. 멘탈을 어떻게 좀 추스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 그 경험을 기억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병렬 선수는 이겨내야 됩니다. 네. 이병렬 선수가 이 마지막 세트에서 발목 잡힌 장면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정말 많아서 이병렬 선수 입장에서 우승이라는 커리어가 지금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 발목만 안 잡힌 게 한 두세 번만 됐으면 우승 커리어가 세네 번은 됐을 거거든요. 이병렬 입장에서 이번마저도 잡히면 또 좌절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병렬 선수가 지금 봤을 때는 그래도 많이 성숙해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네요. 이시영 선수가 이전 세트 때 보여준 거 하나 있죠. 배제였어요. 적의 올인을 어느 정도 배제하고 배짱을 부렸기 때문에
후에 초반부터 유일한 게임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이병 선수도 느꼈습니다. 내가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 나도 그럼 하나 정도 배제하자. 이시영 선수의 전진공을 배제했어요. 네. 2대2 상황에서 이시영이라면 안 쓸 것이다. 그래서 모처럼 이병 선수가 부연 빌드 선택했거든요. 이제야 이병열도 제대로 싸워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테란이 바이오닉을 하던 메카닉을 하던 저우가 싸울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아요. 평지가 넓기 때문에 저그들이 선호하는 전장이거든요. 특히나 풍부한 강물 지대까지 있다라는 거, 이병열 선수는 힐링링 체제를 갖추는 데 있어서 피해만 없다면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 있을 거예요. 네. 화염차 좀 추가하고 있죠. 거기다가 바이킹의 지금 은폐 개발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신영. 네. 이렇게 되면 이시영 선수는 약간 좀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게, 이 정도 됐으면 내가 또 트리플 빌드를 쓰게 되면 이병열 선수가 이용하겠지? 이병열 선수의 올인 약간 좀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실 둘이나 준비했습니다. 이건 운영으로 가는데도 사용이 되지만 그래서 약간은 수비적인 테크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일벌레 중심에 이병열 선수가 뭔가 재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경기 내 쪽으로 이시영 선수가 자신감이 또 생긴 거겠죠. 4세트를 해보니까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배를 불리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하지 않더라도 무난하게 시작해서 똑같이 바이오닉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겠다. 이건 이병열 선수의 팀을 만들어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 내린 겁니다. 네. 유료선에 지금 자극제 업그레이드 진행 중인 이시영 선수입니다. 네. 이거 원원 하면서 자극제 눌러주고 그러면서 지금 타이밍에 설물을 지어주는 건, 이건 약간 거의 한두 달 전쯤까지 바이오닉 테란을 썼을 때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패턴이거든요. 화염차도 거의 안 찍었어요. 이건 4화염차 이후의 트리플이라는 이시영 선수의 또 하나의 전매 특허. 약간 군심 때 많이 썼던 그런 체제를 네. 오랜만에 또 한 번 더 써보는 거죠. 자극제에다가 이제 해병 위주로 병력 생산하고 있고 추가로 병영까지 늘려요. 정말 무난하게 원래 이신영 선수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거에 이병열 선수가 절대 밀리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 이 화염차에만 안 흔들린다면 바로 힐링링 체제까지 구축이 되는데, 그럼 이신영 선수가 오히려 압박을 더 받습니다. 바이오닉으로 힐링링을 무난하게 했을 때 이기는 경우가 최근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이신영도 샀을 때 조금은 무리해서 과감하게 해준 거잖아요. 그 와중에 이병열 선수가 조글링과 일벌레를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찍어줬어요. 견제를 막을 정도만 병력을 찍고 부유하게 가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견제 일벌레 이뤄선 안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화염차로 이득을 거둬주면서 계속 찔러주고 있는데 이번에 잘 끊었네요. 이러면 이병열 선수에게 조금 더 여유가 생기거든요. 지금 화염차를 다 잡으면 기갑병 타이밍에 공방이로 모으는 거 무섭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일벌레 찍는 타이밍을 잡을 텐데 이신영도 바로 트리플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병열 선수 앞으로 일벌레 또 찍을 수 있어요. 이거 확장 또 가져가도 됩니다. 이거 화염차를 끊어주게 되면서 어떤 게 있냐면, 화염차가 전멸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뒤로 빠진 화염차 있잖아요. 저걸 더 이상 견제로 못 써요. 왜? 내가 테이프를 가져갈 거면 링링 오링 같은 거 막기 위해서 화염차가 필요합니다. 그럼 저그는 딱 생각이 되죠. 아, 테란이 당분간 견제는 세게는 못하겠구나. 예. 자, 해병 거기다가 방패 업그레이드 지금 진행 중이고 공방업까지 눌렀어요. 그래서 궁금하긴 합니다. 정말 이렇게 무난하게 시작을 했고 찔러보긴 했지만 생각보다 큰 이득을 못 거둔 이신영이라서 트리플 이후에 바이오닉 체제를 구축하는데 휘링링이라는 체제를 깰 수 있을까? 요즘 정말 많은 테란들이 그거에 좌절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세트는 업그레이드가 그렇게 테란 입장에서 빠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조금 봐야 되는 거고요. 게다가 방금 변지수가 왔을 때 테란의 병력 빠진 걸 봤잖아요. 그런 우려선이 올 거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병력 배치해 두고 저울링 소수는 항상 견제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돌려준다면, 그럼 이병 선수는 이시영 선수의 이 견제 스타일에 맞춰나갈 수 있어요. 우려선 지뢰까지 싣고 이게 트리플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저그는 트리플 활성화 타이밍에 맞춰서 금방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투로서 왔을 때 팔가스를 지연시키거나 깨주는 게 제일 필요했었던 건데 네. 그마저도 정말 수월하게 막았다. 이건 이병열 선수가 원하는 상황이 계속 그려집니다. 그렇죠. 이 확장기를 쪽에 피해를 받지 않고 계속 몰아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부하장 견제에는 아마 이시영 선수도 그렇게 기대는 안 했을 텐데, 대신에 파고드는 저글링 한 상당수를 지뢰로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지뢰가 보이자마자 바로 반응했었던 이병열 선수의 컨트롤 좋았고요. 와, 지금 양 선수 모두 다 날이 서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게 되면서 어느 한쪽이 쉽게 대량 득점을 지금 당장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군수공장 두 채까지 지어준다고 했을 때 이시영 선수는 전차 위주의 200 타이밍을 노려볼 건데 네. 중요한 건 피지컬입니다. 의료선이 계속해서 나가주면서 점막 제거 해놔야 돼요. 못해도 나가는 동선 쪽에 점막이 없어야만 이신영이 원하는 타이밍에 싸워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점막 제거를 해놔야만 이병열 선수가 원하는 타이밍에 못 싸우는 겁니다. 네. 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은 찾으면서 견제를 하고 있는 이신영이고, 들어왔으니
어떻게까지는 활용해주면서 전박 제거. 여기서 이병현 선수가 좀 길게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신영 선수가 건설버스를 그만 찍고 트리플 이후형을 써 그냥 믿고 몰아쳐도 되긴 되는데 건설버스 중간에 한 번씩 더 찍으면서 치채기 때까지 확 불렸거든요. 이건 여차하면 사령부 하나 더 지어주면서 삼삼 업 이후에도 좀 제대로 싸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병현 선수도 군락 운영 생각해야죠. 네. 그 안에 이제 이신영 선수는 계속 때려야 됩니다. 어차피 힐링 체제 구축한 다음에 계속해서 경기 나오는 게 아니라 수비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신영은 계속 때려줘야죠. 공방역 타이밍도 빠르고 의료선 나올 때마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히드라까지 추가가 됩니다. 잠복 개발 눌렀고요. 이전 세트에는 잠복 제대로 활용 못했는데 이번에는 저 잠복 업그레이드가 완전히 완료가 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업그레이드예요. 네. 확실히 근데 이신영 선수는 그 전매 특허죠. 병력 생산하는데 딜레이 전혀 없습니다. 보호코드 한 번도 안 막히고 팔가스를 가져감에 있어서 저울과 그걸 체크하고 견제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전혀 없어요. 이만큼 압박이 거세고 적극과 조합을 갖춰지긴 했는데 불랑 유닛이 뜰 때까지는 아직까지도 기회는 없어 보이죠. 네. 약간 뭐 동요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했었던 그 이신영 선수가 지금 뭐 외적인 모습은 인간 이신영이지만 경기 내적으로는 여전히 기계 이신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네. 내 자신이 원래 잘했던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말 기계가 하는 것처럼 딱딱딱딱 맞춰서 하는 거 그 능력만큼은 잃지 않고 플레이 자체에서는 전혀 동요하는 게 없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지금 센터 쪽의 점막이에요. 원래는 이제 점막이 항상 펼쳐져 있던 이병렬이 언덕 아래까지 점막을 못 내렸습니다. 앞마당까지 점막이 깨지다 보니까 느긋하게 해주고 있는데 이럴 때 이병렬도 꼭 해줘야 되는 건 저그링 맹독충은 돌려야 돼요. 3시 지역 쪽에 보호구가 10시티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안 돌리면 안 되죠. 맹독충 5개면 보호구 다 깰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국 잠복업 준비됐거든요. 그리고 저그가 그래도 수비 잘 해내면서 동선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이번 세트 한번 다시 시도해볼 수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전까지는 보여주지 않았었던 울트라 리스크가 생각보다 빠르게 조합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매크디프는 약간 늦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울트라가 나오는데 나올 건데 그 전에 신영이 나오죠. 인구 세력이 그렇죠. 채웠으니까 타이밍은 진짜 날카로워요. 지금 올라가는 게 정원링 돌려줬습니다. 맹독실까지 이러면서 업그레이드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병력 돌려주면서 오지 못하게 하는 건데 네. 지금 테라는 혼자 업그레이드 다 해놨거든요. 아직 공방이업도 안 됐기 때문에 이병렬은 압박을 받죠. 그렇다고 돌렸는데 이게 이득을 못 거두면 이신영이 그대로 밀고 나가서 금방 아래쪽 그렇죠.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전우조 끌어 먹었습니다. 여기서 와! 전해봐! 잼봉! 낚시 성공! 네, 지금 이병렬 선수 업그레이드 기다리려면 시간 많이 필요한데 네. 결정적으로 수비 한번 성공하죠. 정원이 맹도치 선수쪽에 움직이 한번 잼봉까지 이래서 한 건 해냈어요. 이래서 4세트 내내 맹도치 잠복을 안 쓴 거거든요. 그렇죠. 5세트를 위해서 큰 그림이죠. 방심한 순간 그 뒤를 치기 위해. 네, 어차피 써도 뭔가 애매한 경기라면 아예 안 쓰고 오히려 더 중요한 상황에서 마지막 세트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 네. 그리고 어느덧 다시 한번 점막이 펼쳐지면서 울트라까지 나오는데 이전에는 키틴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키틴진을 빠르게 눌러주면서 테란이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를 맞춰줄 수 있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원 수급에 대한 방해 이제 지금 거의 안 받았거든요. 여왕 훨씬 더 제대로 갈칠 수 있습니다. 수혈 쓰면서 울트라리스크의 그런 게 맷집을 활용할 수 있어요. 계속 움직임 주시. 스캔을 뿌려고 보면서 계속해서 돌다리를 두들기는 이신영이긴 하지만 세신족 쪽에 돌아오는 병력이 훨씬 더 세거든요. 이거는 이 병력이 다 잡히더라도 울트라가 나오기 때문에 소모해주겠다는 건데 그렇죠. 네. 이미 이득을 거두고 있어요. 테란 이곳을 막혔습니다. 초토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여기 잘 들어갔어요. 셋이 완전 열렸죠. 네, 이거 잠복 열었습니다. 사령부 스캔 에너지까지 모아왔거든요. 잠복 맹독충을 잡아주려고 스캔 에너지 모았는데 그 사령부가 지게로부터 못 떨구고 깨져요. 다만큼 갚아줘야 돼. 이신영 전자 병력 전진하고 테란이 모든 걸 건 영혼에 도전하고 네. 싶어도 지금 삼성은 그게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여기라도 깨야죠. 깨고 자, 마을 병력 지금 옵니까? 맹독충! 또 깨요! 열었습니다. 7시 역중 맹독충이 변태되기 직전에 먼저 동작하거든요. 뒤로 뒷담으로 들어갑니까? 울트라의 수혈업! 일단 수혈업입니다. 네, 자, 이 병력 잡아먹어야죠. 소모전! 하지만 저그의 견제한테 병력이 돌아온 걸 막을 수 있죠? 네, 저희 울트라 하나가 무너지지 않고 맹독충과 저걸링이 들어가면서 병력을 몰아내고 있어요. 해방선도 결국에 히드라가 녹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멀티를 하나 깬다 하더라도 이신영은 이미 타격받은 게 너무 큽니다. 그렇죠. 네. 사실 3시를 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중앙 쪽에 부하장 하나 파괴한 걸로 테라는 만족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신영은 공방사업 타이밍을 한번 더 노려봐야 되는데 이미 저그의 조합이 링링이주가 아니잖아요. 링링이주가 아니라 히드라와 울트라리스크가 조합됐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격차 금방 따라갑니다. 그렇죠. 의료선 다수를 지금 잡아냈거든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병력 재정비하고 저 움직이는 뭐 액션을 좀 취하고 있는 이신영 선수예요. 지금 네. 여기는 울트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군락이 준비가 되면 저그도 히드라리스크를 약간 놓칠 법하기도 한데 저 히드라리스크의 비중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대공이 두렵지 않습니다. 타락기가 없어도 어느 정도 해방선에 대해서 버틸 수 있고 특히나 의뢰선조차도 기회가 되면 잡아낼 수 있어요. 네.
지금 저글링이 또 들어가게 되면 이진영은 주변을 한번 더 빼야 되거든요. 아, 저글링 들어가요. 저글링 들어가요. 근데 이 센터 병력도 센터 병력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저부터 뒷자리가 이제 물러서는데 아, 여기가 문제입니다. 돌아오는 병력만 없으면 그럼 이진영 선수 어떻게든 정면 한번 제대로 싸우면서 역사를 노려보겠는데 네. 자꾸 자원수의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거의 올인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신경 거슬리게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는 울트라도 전면 승부해주면서 맹격수 준비하고 있죠. 힘들어 개체 좀 많아요. 올 한해 배치동력 29승 3패였거든요. 네, 그 3패를 오늘 이병렬한테 다 당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서 밀어붙입니까 이번에 결승 갑니까 이병렬. 이병렬 1할의 사나이가 될 수 있어요. 이병렬 블리즈톤의 꿈을 아직 접지 않았거든요. 유일한 희망이었던 자력 진출을 여전히 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번에 결승 가나요 이병렬. 이시영 선수의 90%의 그 승률의 벽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퍼터레드 이시영 선수인데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행성 요새가 깨지는 순간 경기는 끝납니다. 건설로 못 붙어요. 희망이 사라져요. 깨집니다. 깨져요. 깨져요. 네.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 이시영 선수 더 이상 힘이 없거든요. 네. 마지막 자원 줄여서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버티면서 병력을 조합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급구가 막혔어요. 앞마당에 보급구가 다 날아가면서 네. 인구수가 70인 상태로 이진영이 멈춰있습니다. 시간이 14분인데 네. 이제 이진영 선수도 이 확장 하나 그냥 돌리면서 지금 바로 가서 어떻게든 포화자 하나라도 깨야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원줄을 초토화시켜야 되는데 맹독충 들어가고 히드라가 있고 갇혀준 병력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료선이 버티면 자 버텨줘야 돼. 의료선 여기서 맞거든요. 이병렬의 추가 병력이 아, 맹독충 제재 독재자 저근육 부활의 신경을 전하는 이진영 선수의 풀센트까지 가는 접전근대 잡아내고 결승 진출이 이룹니다. 정말 그 올 한 해 한 끗이 아쉬웠거든요. 레드헬트는 계속 유지하고 성적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더라도 우승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IM 우승으로 한을 풀고 그 이후에 GSL 슈퍼토너먼트에서 제대로 된 경기력을 폭발시켜주고 있어요. 네, 자신 한계는 넘어서는 그 모습을 오늘 이병렬 선수가 보여줬어요. 네, 연습량이 배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병렬 선수가 레더 정말 열심히 해주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유지하면서 높은 등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데 그렇게 해놓고 대회 때 나와서 성적을 내주지 못하게 되면 그 연습량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이렇게 그 연습 끝에 1승 차근차근 올려주면서 허리를 높일 수 있다면 또 많은 선수들이 여기에 동기부여가 되어서 모두 열심히 연습을 하겠죠? 네. 이병헬 선수가 레더 1등을 유지함에 있어서 몇 개월이 지났지만 경기 자체에 그 몇 게임을 했느냐가 중요했거든요. 900경기를 넘게 거의 1000게임가량을 했는데 거기서 테란전의 승률이 78%였어요. 네. 8할 가까이 나왔었던 그 승률을 대회 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가장 강력하다고 그리고 가장 꺾기 힘들다고 평가받던 이신영을 꺾었다라는 건 예. 블리츠컨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파격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렇죠. 레더 1위를 정말 오랫동안 좀 계속해서 기록하던 이병렬 선수가 오늘 이신영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이신영 선수는 대저그전의 승률이 9할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딱 세 번 진 선수예요. 오늘 이병렬 선수 그 어려운 상대를 잡아내면서 결승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4강 두 번째 매치 경기 후에 결승 상대가 결정이 되거든요. 두 번째 경기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천적들을 다 깨고 4강에 올라온 박영우 선수와 김준우 선수의 매치입니다. 과연 결승전 진출의 선수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보겠습니다.